조경학과를 졸업해서 지금 현역으로 한 20년 정도 작업하고 있고요. 현재는 모데라토 조경 사무실을 친구들이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현장 이 정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공과 설계가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그래서 한 해에 제가 정원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라 일반 조경 설계업을 주로 하고 정원 설계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한두 건만 시공 감리까지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 되게 많고 또 정원을 막상 꾸미고 싶어도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작업하시는 분들보다는 직접 꾸미실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그 강의를 하면서 정리를 해본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수업을 할 거고요. 앞에 보여드린 동영상은 제가 수업을 위해서 만든 동영상이에요. 정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원을 만들 때한 평수가 제일 인기 있는 평수가 혹시 얼마쯤 되는지 짐작이 되시나요? 전원주택 제일 인기 많은 평수가 몇 평일까요? 네, 300평이요, 200평.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집들 보면은 150평에서 200평 정도가 제일 많고 많이 팔려요. 그리고 실제 200평 넘어가면 일반인들이 정원 관리하실 때 굉장히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많이 하는데 이 지금 동영상에 나와 있는 집이 한 200평 정도 기준으로 제가 작업을 했던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오실 때까지 잠깐 보여드린 거고 나중에 동영상은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정원에 대해서는 첫 시간부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혹시 집에 정원을 갖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정원. 정원 가지고 계세요? 젊은 정원이 얼마나 되세요? 크기가? 커요? 아, 그러신 분들 요즘 많으시더라고요. 강원도나 이런 데막 몇천 평씩 있으신 분도 있고. 그러면 그건 다 정원일까요? 거의 정원이세요? 그거를 관리하실 수 있으세요? 오, 보통 일이 아니실 텐데. 일반적으로 정원을 갖고 계시냐고 여쭤보면, 이렇게 정원 있으시다고 이렇게 넓은 평수 있으신 분들, 뭐 이런 사진들에 나오는 이런 정원들을 생각하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원이라고 하면은, 이런 화분 하나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렇게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뭔가를 기르고 가꾸는 그 개념이 사실은 정원이고요. 우리 제일 작은 키친 가든이 뭐냐면 요런 거예요. 이게 지금 비면 안 되는데 우리 양파 같은 거 많이 키워 보셨죠? 그더 많이 해보신 거 아마 미나리 뿌리 혹시 키워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키워서 위에 잘라 먹죠. 그러면 키친 가든이에요. 부엌 정원이죠. 이렇게 작은 개념부터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정원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일반적으로 정원을 생각하면 이렇게 우아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정원에서 즐기는 모습들을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현실은 드라마랑 많이 틀리죠. 현실은 이렇게 노동을 많이 하셔야 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고 여쭤보면, 뭐, 쉬는 거요, 뭐, 가꾸는 거요, 아니면 뭐, 바베큐를 해 먹거나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는 정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노동이에요. 잔디 깎고, 나무 전지하고, 약초 줘야 하고, 1년 365일이 좀 부족하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넓은 정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전체를 다 정원으로 꾸미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일부는 좀 버려지는 공간들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저희 정원을 갖고 싶다고 하면 저희는 그래요. 처음부터 땅을 사지 마시고요. 한 예비 삼아서
1, 2년 전세나 그런 걸 한번 살아보시면 어떠냐. 실질적으로 1년 안 돼서 포기하시는 분들 꽤 있으세요. 제 주변에도 조경을 전공한 친구, 제일 절친이 신혼 초에 전원주택을 사서 정원을 가꾸고 살다가 2년 만에 손 들고 나왔어요. 왜냐면 회사와 정원의 둘 중에 하나에 태기를 해야 되는 기로에 섰어요. 너무 일이 많아서 정말 그 풀을 2, 3일에, 그러니까 잔디를 안 깎으면 허리까지 막 풀이 자라고요. 심지어는 그게 잔디가 아니라 풀이라는 거죠. 잔디가 풀보다 되게 약한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정원을 가지시려면 좀 마음가짐을 좀 준비를 하셔야 해요. 정원에 대한, 오늘 제가 하는 거는 뭐 유지 관리가 아니라 정원 설계이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이론을 잠깐 설명드릴 건데, 설계를 하는 거의 대부분은 디자인이나 공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베이스는 인문학적 소양이 조금 가지고 계시면 훨씬 정원 설계할 때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역사, 정원에 대한 역사 잠깐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정원의 개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덴이라던가, 뭐 파라다이스라던가, 동양으로 오면 뭐 무릉도원이라던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다 인간이 살기 가장 최적화된 이상향들을 꼽는 게 정원의 원 시초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그게 다 다른 곳에서 말이 발전된 건데 뜻이 비슷해요. 토지가 울타리로 보호되는 공간이고 내가 다른 위험 없이 먹을 것을 습득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이 정원이라는 거고, 정원은 어떻게 보면 자연과의 다른 점이 경계가 있다는 거. 그게 울타리로 되어 있든 심리적으로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이런 심리적인 경계든 경계가 있어야 정원이지 경계가 없다 하면 그건 자연에 더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정원의 시작은 사실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처럼 정원을 뭐 사람이 우리가 즐기는 그런 공간이라기보다는 절대자, 신에게 받쳐지는 공간들에서 시작됐다고 봐요. 이게 모든 공간이 다 똑같진 않지만 주류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죠? 그리스 신들이나 로마 신들한테는 신마다 나무가 있어요. 상징 나무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우리 마라톤에서 우승하신 분들한테는 뭐 씌워주죠? 월계관이죠. 월계관은 어떤 신의 상징일까요? 신, 앞, 그, 뭐지? 그리스 신 중에 제일 유명한 신이 누굴까요? 제우스죠. 근데 그, 음악과 체육 그런 거의 신은 아폴론이에요. 그래서 월계관은, 월계수는 아폴론이에요. 올리브 나무는 아테네고. 그럼 제우스는 뭘까요? 제일 대장인데. 떡갈나무였대, 떡갈나무. 그게 서양에만 있지 않아요. 동양에도 그래요. 우리나라 단군 신화 보면 신단수 밑으로 단군이 내려오셨죠. 그리고 옛날에 보면 사당나무 같은 것들도 약간 신적인 공간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신적인 공간이던 것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신화의 세계에서 이제 역사의 시대로 넘어오면 권력자들의 부의 상징으로 나타나요. 유럽 여행 가시면 모든 도시에 성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성을 꼭 가시죠. 그성 안에 있는 정원들은 왕들이나 귀족들을 위한 공간들이에요. 그렇게 자기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이던 공간이 어느 순간 우리 일반 대중들한테 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주 큰 역사적 사건하고 같이 와요. 영국에서 시작한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산업혁명. 영국하면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과 함께 정원이 대중한테 오게 되는데, 우리 쉽게 말하면 공적 공간이라고 써 있죠. 지금 쉽게 말하면 공원이에요, 공원. 정원보다는 넓은 개념 공원. 공원은 특징이 뭔가요?
네. 같이 쓰는 거죠. 산업혁명과 공헌이 뭔 관계가 있을까요? 모임. 그렇죠. 그런 것도 하나 있죠. 산업혁명 때문에 공헌이 생겨난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우리나라 요즘 봄철이나 제일 큰 문제가 뭐죠? 환경 문제 중에서. 우리 실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건데. 맞아요. 미세먼지. 산업혁명이 딱 일어났는데, 그때는 연료들이 다 화학연료죠. 불태서 하는 화학연료였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공장들이 생겨나고, 산업이 막 발달하니까, 영국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어요. 스모그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병에 걸렸었죠. 사업하는 사람들도 딱 보니까, 처음에는 노동력이라는 게 계속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건강이 나빠지고 환경이 나빠지니까 능률도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환경이 좀 좋아야지 자기네가 사업하는데도 능률이 오르겠구나 싶어서 처음엔 공헌이 생겨났어요. 근데 처음부터 지금처럼 공헌을 만들거나 한게 아니라 왕들이 쓰던, 왕실에서 쓰던 공헌, 그 정원의 일부를 대중한테 개방한 거죠. 지금도 있어요. 뭐 하이드파크나 캥스턴 가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왕실 정원이었던 게 대중한테 알려졌고, 그게 수요가 막 늘어나죠. 사람 우리도 지금 정원에 대한 욕구가 막 늘어나듯이 한번 누렸던 거는 놓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 더 좋은 걸 원하죠. 그래서 공원이 전 세계적으로 다 널리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죠. 뭐 센트럴 파크는 미국의 허파고, 그죠? 우리나라도 막 서울숲이나 이런 거 도심 안에 만들죠. 아직도 그런데도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문제가 될 정도로. 그렇게 공적인 공원을 막 즐기다 보니까 더 좋은 걸 원하게 되죠. 정원과 아까도 말했지만 공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했죠? 네, 같이 사용하는 거. 사유지가 아니니까 내 맘대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한 사람의 취향이 아니라 대중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꾸미게 되죠.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아, 나만의 취향에 맞춰서 만들어진 공간을 갖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그래서 정원이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유럽에서 정원 문화가 훨씬 발달됐죠. 우리나라의 정원이 이렇게 막 대중 정원이 발달한 게 사실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 가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호하는 주거 형태가 뭐죠? 그죠.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아파트예요. 생활하기 편하니까. 근데 아파트의 단점이, 정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파트가 생겨났을 때는 되게 편했지만 지상에 뭐가 가득 차 있었을까요? 요즘 아파트라고 하고 가장 큰 차이. 네, 주차장. 지상에 나무가 거의 이렇게 띠처럼만 심어졌었어요. 그런데 이게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월드컵이 조경 문화에 엄청난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거 지나면서 브랜드 아파트들이 막 생기면서 그때 한참 CF 나왔던 것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파트들 막탑 모델들이 연예인들이 아파트 CF를 찍으면 정원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뭐 이런 게 대세였어요. 요즘은 또 아파트가 조금씩 인기가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정원을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요즘 아파트는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요 근래 한 2, 3년 동안은 아파트 디자인을 하면요. 동마다 개인 정원과 같은 리빙 가든 뭐 이런 것들을 꾸며주는 게 요즘은 또 대세예요. 그만큼 일반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욕구가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직접 내가 뭘 키우거나 정원 같이 꾸며보고 싶어 하시는 거. 그리고 텃밭. 아파트에 텃밭들 한참 많이 유행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좀 시들하긴 해요. 관리가 잘안 돼서.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사적 공간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게 그냥
그냥 사람들이 욕구의 흐름이 아니라 사실은 역사적 흐름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정원들을 보면 이 정형식 정원, 뭐 자연식 정원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쓰는데 쉽게 말하면 정형식 정원은 이런 거예요. 여기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 맞아요. 베르사유 궁전인데 프랑스의 대표적인 정원, 공원이 정원이죠. 앞 궁궐에 있는 그 정형식 정원의 특징은 뭐냐면 요거 혹시 빔잘안 보이시죠? 여기 딱 축이 있어요. 그래서 반으로 접었다 딱 펴면 대칭으로 딱될것 같은 데칼코마니 같은 정원이 정형식 정원이에요. 그리고 그 정형식 정원에 대표하는 거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에요. 근데 이 정형식 정원이 사실은 프랑스가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시작됐어요. 이탈리아 하면 뭐가 딱 생각나시나요?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쵸, 르네상스. 이런 정원들이 르네상스식 정원이에요. 피렌체나 로마 근교를 중심으로 발달한. 여기 보시면 여기도 딱 축이 보이시죠? 길로 쭉 축이 보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었다 펴면 꼭 대칭이 될것 같은 그런 정원들이에요. 근데 프랑스가 더 유명하다고 했죠. 이탈리아보단. 왜 그럴까요? 요즘이나 그때나 국력이 참큰 힘을 좌우해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이 정원들은 왕이라기보다는 그 돈이 있는 부유한 계층들을 중심으로 르네상스가 그런 부유한 시민들이잖아요. 그런 쪽에서 발달했어요. 또 하나 단점이 규모가 달라요. 이탈리아의 정원들과 베르사유 궁전의 규모는 아마 베르사유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정원에 속할 거예요. 왜 베르사유와 이탈리아의 정원이 이렇게 큰 규모의 차이가 있냐면 지형적 차이가 있었어요. 프랑스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딱 서울 시내든 지방에 가서든 주변을 둘러보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그쵸. 꼭 산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큰 대도시의 서울에서도.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평야가 엄청 넓어서 사실은 산을 보기가 더 어려워요. 그 프랑스 파리 시내에 몽파르나스 타워가 있는데 그거 지을 때 파리 시민들이 엄청난 반대를 했대요. 경관을 해친다고. 왜냐면 거기는 그렇게 우뚝 솟은 게 없는 나란 그 도시인데 그렇게 높은 거를 짓는다고. 그 정도로 평지거든요. 근데 이탈리아는 어떠냐면 이탈리아 지형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탈리아 기후가 어떨까요? 그쵸.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우면 맨날 지중해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 하잖아요.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이 뭐냐면 무지 덥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름 굉장히 덥죠.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더워요. 대신 건조해요. 그래서 땀이 덜 나서 불쾌지수는 더 낮아요. 그런데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정말 머리에 화상 입을 정도로 더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형이 산지예요. 굉장히 산지로 여름에 우리도 피서 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런 정원들이 여름에 더위를 피해서 가는 여름 별장들이에요. 산 밑에 있어요. 산 밑에 있다 보니까 계단처럼 만들어졌어요. 단단단 깎아서. 그래서 노단식 정원이라고 해요. 단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리고 이탈리아 정원 가시면 진짜 특징이 뭐냐면 물이 진짜 많아요. 분수. 어떤 정원 하나는 100개의 분수. 이런 게 있어요. 분수가 100개예요. 그 정도로 물을 많이 쓰는데 지금 이게 15, 16세기에 거의 지어졌거든요. 지금은 분수 뭐로 물 연출을 할까요? 그쵸. 모터는 뭐로 하죠? 전기로 하죠. 15, 16세기엔 전기가 없었어요. 어떻게 분수를 연출했을까요? 그냥 흘러내리는 거는 위에서 그냥 물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솟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수압차. 예, 그 이탈리아는 수압이나
르네상스 시대에는 수학이나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시기죠. 그래서 수압차를 이용하는데 공기방이라는 게 있었대요. 거기에 공기를 가득 채워놓고 물을 넣어서 그 공기를 눌러주면 분수가 위로 연출되는 그런 효과를 주는. 이 이탈리아에서 발달했던 정원이 프랑스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전쟁이었어요. 옛날엔 전쟁이 문화를 막 이렇게 퍼뜨리는 역할도 했었죠. 샤를 8세가 이 이탈리아를 치러 원정 전쟁을 갔어요. 그 이겼어요. 이기고 나면 전리품을 받아와야죠. 이탈리아를 딱 갔는데 웬 정원들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정원사들을 대거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딱한 거죠. 야, 빨리 정원 좀 만들어 봐. 근데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결정적인 차이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지형이에요. 얘네들은 노단식 정원을 만들 수 있게 단차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도 막 연출이 쉽고. 근데 프랑스는 베르사유 궁전 가 보시면 아까 사진 보시면 산이 안 보이시죠? 평지예요. 물론 여기도 단이 있어요. 워낙 넓은 땅이라서 아주 단단히 있긴 한데 굉장히 단차가 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정형식 정원인데 여기는 단이 아니라 수로의 축, 물을 쓰는데 이 까만 게 물이거든요. 분수 연출보다는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배 타고 놀고 그럴 정도로 이 넓은 면이 물이에요. 굉장히 넓어요. 그런 식으로 연출을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정형식 정원이 유럽에만 있진 않았어요. 여기는 어디 같아 보이세요? 딱 봤을 때 어디 같아 보이세요? 독일? 러시아? 좀 먼데? 터키? 비슷하네요. 여기가 이란이에요. 옛날로 하면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역. 페르시아 지역이 문명 발생 지역이죠. 사실은 유럽보다 먼저 발달했어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가 이란의 이만 광장인데 쭉 보이세요? 여기도 정형식 정원이에요. 우리나라랑 조금 멀죠. 아직은 문화가 교류가 많지 않으니까. 페르시아는 아까 그쪽 서유럽은 그 에덴 동산이 이상향이었다면 여기는 천국을 상징하는 게 파라다이스예요. 그 종교적으로 죽어서 가면 이 사람들은 가장 부족한 게 뭐였을까요? 가장 귀한 거. 그쵸, 물이에요. 이란 이쪽 지역은 사막이라서 뜨겁고 건조하고 그리고 모래바람도 많이 불고 물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시원한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네 개의 강이 땅을 가로지르고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십자형 수로를 만들고 그 수로를 따라서 정원을 지었어요. 그게 파라다이스 정원이에요. 4분원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여기는 아까 서유럽하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아까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는 지형이었죠. 그러면 프랑스하고 이란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네, 기후. 그래서 이 정원이 발달되는 데 영향을 주는 게 가장 크게 주는 게세 가지가 있어요. 지형, 기후, 또 하나가 문화. 근데 문화가 옛날에는 문화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었던 게 종교예요. 그래서 유럽 쪽은 천주교, 기독교, 그죠?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을 믿는 그쪽이고, 이슬람 문명권은 여기도 유일신이죠. 이슬람은 코란 그쪽을 이제 성서가 코란인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우상숭배가 철저하게 금지가 돼 있어요. 우리 유럽에 가서 성당을 보시면 조각상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자라던가 뭐 예수님 뭐 마리아상부터 해서 성자, 괴물상까지 다 있죠. 그런데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우상숭배가 철저하게 금지가 돼 있어서
조각상이 없어요. 대신 무늬를 넣을 수 있는 게 그림도 없어요. 그림을 넣을 수 있는 게 식물 문양 아니면 코란 글씨가 있는 아라베스크 문양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런 돈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런 양식들 모스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스크랑 일반 성당을 구분하시는 법은 요 앞에 요 기둥 보이세요? 미나렛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있으면 모스크고요. 그게 없을 경우는 성당이에요. 왜냐하면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굉장히 싸움이 많아서 모스크로 쓰던 거를 기독교 쪽에서 뺏으면 성당이 되고 성당이었던 것을 이슬람에서 뺏으면 모스크가 되고 막 이런 경우는 되게 많아요. 아까 어떤 분이 말했죠. 터키. 이스탄불 가시면 가장 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블루 모스크는 모스크예요. 그 앞에 이사열라 아니야 뭐였지? 그 성당은 지금은 성당인데 그 전에는 모스크였고 막 이래서 안에 들어가면 아라베스크 문양도 막 있고요. 거기에 그 성자들 석상도 막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정원을 구성하는 요소들, 그러니까 그 정원에 영향을 주는 거는 문화랑 지형과 기후인데, 영국 같은 경우는 다른 유럽하고 조금 달라 보이죠, 정원이. 자연 풍경식이라는 정원이 발달했어요. 물론, 영국도 처음에는 정형식 정원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조금 그 정형식 정원에 대한 식상함,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러운 정원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림과 같은 정원. 그래서 픽처레스크 기법이라는 양식이 발달했어요. 그림과 같은 정원.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로마나 그리스의 풍경을 그렸던 그림을 따서. 그래서 여기 죽은 나무들을 일부러 심었어요.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또는 성 같은 게 무너지면 그냥 놔뒀어요. 보수 안 하고. 옛날 모습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서양에도 자연 풍경식 정원이 있었는데, 자연 풍경식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동양삼국이에요. 여긴 혹시 우리나라인데 어디인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소세원. 잘 아시네요. 소세원은 그냥 숲속에 정자 몇개 지어놓고, 담 구멍 뚫어서 물 흘러나오고,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자연 풍경식이 동양으로 오면 서양의 자연식 풍경식보다 더 자연에 가까워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동양 삼국 중에서도 자연에 굉장히 가까운 형태인데 이 소세원도 되게 자연 속에 보이지만 정원, 우리나라 정원 중에서는 좀 많이 인공적인 편이에요. 중국의 정원이에요. 딱 보시면 중국인 거 표현하시나요? 뭘 보면 중국처럼 보이세요? 지붕. 요 뾰족뾰족한 지붕이요. 이게 남부지방에만 그래요. 사실은 북경 쪽으로 올라오면 거기는 지붕이 이렇게 뾰족뾰족하진 않아요. 중국 정원을 딱 처음에 보시고 구분하실 때요. 요런 돌 있죠? 이런 돌이 있으면 중국 정원일 확률이 거의 99%예요. 저걸 태호석이라고 불러요. 태호 호수에서 나오는 돌인데 저 돌의 특징이 뭐냐면 못생길수록 비싸요. 구멍이 많고 못생길수록 비싼데 저게 얼마나 인기가 좋았냐면 저거를 실어서 나르는 전용 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돌들이 워낙 커서 가끔 배가 뒤집어지기도 했대요. 그리고 이걸 너무 많이 하다가 나라가 거의 경제가 기울 정도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항주, 소주 쪽이에요. 그쪽에 가시면 이걸로만, 이 돌로만 된 정원도 있어요. 사자림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99마리의 사자 모양을 한 돌이 있다는데 아무리 봐도 어떻게 사자 모양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한 마리는 도망갔대요. 100마리를 채웠는데 계속 99마리래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자연스러워 보이시나요? 자연 풍경식이잖아요. 자연스러워 보이세요? 저희가 자연 풍경식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여기는 어딘 것 같으세요? 일본이죠. 일본의 이 정원의 가장 큰 특징은 앞에 정원과 좀 차이가 있어요. 요담 안에만 정원이에요. 결정적인 차이 보이세요? 뭐가 틀려요? 살아있는 게 없죠,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거는 이끼 정도 있어요, 여기. 이 일본의 정원의 특징은, 이 양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일본도 뭐 해유 임천식이라던가, 뭐 다정식이라던가 되게 정원이 많아요. 거기는 식물 되게 많아요. 일본 정원의 특징은 식물을 일본이 진짜 좋아하는 게 분재죠.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농담으로 그랬어요. 일본은 산 꼭대기 올라가도 나무를 다 전제 놓는다. 실제로 일본의 정원을 가보면 나무를 그냥 놔두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정원은 나무를 다듬는 거를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자연에 손을 대는 거를 그 선조들이 싫어하셨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뭐든지 다 손을 대서 나무 분재가 발달한 이유가 형태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죠. 일본, 그런데 일본의 대표적인 정원이 요 정원이에요. 고산수식 정원이라고 해요. 가레이산스라고 하는데 이 정원이 만들어진 시기가 있어요. 일본은 동양 삼국 중에서 서양에 가까운 역사를 가졌어요. 봉건주의 시대를 거쳤어요. 중국이나 한국에는 봉건주의 시대가 별로 없었어요. 뭐 춘추전국 시대 뭐 이런 게 잠깐 있었지만 성주가 있고 성주끼리 싸워서 성을 빼앗고 하는 그런 서양식의 봉건주의는 일본이 좀 가까워요. 서양식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본 하면 무슨 문화라고 하죠? 사무라이, 카레 문화라고 해요. 그 정도로 전쟁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전쟁을 많이 하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제일 많이 들까요? 전쟁하면. 전쟁할 때 뭐가 제일 많이 들까요? 그죠. 무기가 많이 들죠. 무기가 있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전쟁하려면 뭐 군인도 다 키워야죠. 군량미 준비해야 되죠. 무기 준비해야죠. 예나 지금이나 돈이 없으면 전쟁을 못 해요. 근데 가레이산스 이 양식이 발달했던 시대가 그 사무라이가 한참 전쟁을 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겠죠. 정원까지 돈을 쓸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가장 흔한 소재로 정원을 만들죠. 모래와 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황금 비율로 배치가 됐다고 해요. 이 돌이. 네, 일각에서는 매일 1cm씩 옮겨서 황금 비율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그요 밑에 잘안 보이시지만 요게 무늬가 있어요. 지금이 직선으로 돼 있는데 어떨 때는 요게 원형으로도 되고 이런 무늬를 넣는데 옛날에는 이게 절이거든요. 절에 주지만 저 문양을 넣을 수가 있었대요. 전쟁 때문이기도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사실은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불교가 우리나라랑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일본의 불교는 선교가 발달했어요. 참선을 하는 종교. 참선을 해서 득도라는. 그러다 보니까 참선을 하기 위해서 이 정원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여기 안 보이시지만 여기 체인 앞에가 마루예요. 마루에 앉아서 이 정원을 보면서 참선을 하는데, 이 모래는 일본 앞바다요. 저 돌은 일본 열도라고 생각하면서 참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득도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본의 양식은 이래요. 제가 이세 개가 다 한국, 일본, 중국을 다 자연 풍경식이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연 풍경식이면 자연스러워야지. 이렇게 인공적인데 왜 자연 풍경식이라고 하냐고. 그죠? 너무 인공적이잖아요. 일본은 그냥 딱 봐도 인공적이죠. 중국도 만만치 않아요. 중국 제가 여기 갔을 때요요그관그 대에서 요 정자까지를 걸어가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이렇게 그냥 바로 가면 이 정자가 나왔을 거예요. 중국 정원은 내가 보이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직선으로 갈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꼬불꼬불 돌아서 이 정원을 만든 사람이 원하는 길로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 정원의, 아니, 중국 정원의 특징은 우리나라 옛날 궁궐이나 옛날 사대부집 가면 문 모양이 어떻든지, 어떤 모양이 제일 많죠? 사각. 다른 모양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원. 원도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대체로 그냥 사각이에요. 중국의 정원을 가시면, 뭐, 그냥, 원은 기본이고요. 부채 모양도 그냥 얌전한 편이에요. 국화 모양, 호리병 모양, 뭐, 별별 모양이 다 있어요. 그 형태가 왜 그러냐면, 이 정원을 만든 사람이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양으로 공간을 볼수 있도록 틀을 짜놓은 거예요. 우리 그 사진이나 그림 액자에 넣듯이. 그게 억경이라는 이 중국 정원의 약간 양식의 특징이에요. 정원 경관을 보여주고 싶은 대로만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풍경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자연의 모습을 본뜬 정원이란 뜻이에요. 가장 자연을 그대로 이용하려고 했던. 그래서 세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자연 풍경식 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자연 풍경식이 중에서 자연스러운 공간이죠. 우리는 그냥 자연 안으로 들어가서 담만 딱 치면 내 정원이에요. 심지어 어떨 때는 담도 안 쳐요. 정자 하나만 딱 짓죠. 그리고 주변에 동천, 아니면 팔경, 이런 식으로 시를 지으면 거기가 정원이 돼요. 그 장점은 우리나라가 경관이 너무 좋다는 게 장점이고요. 또 경관이 너무 좋았던 게 단점이에요. 일본이나 중국은 해에 자기네 정원을 설명하거나 꾸며줄 때 중국 정원은 태호석 하나 갖다 놓으면 그냥 중국 정원이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모래랑 돌 같은 거 갖다 놓으면 일본 정원이 돼요. 우리나라는 정원의 특징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땐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무계획의 계획이다. 양식이 없는 게 양식이다.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지형에 맞춰서 정원들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지형에 따라서 다 정원이 틀리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딱 이게 우리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전통 정원이라고 만들어 놓는 거 가서 보면 네모난 연못에 정자 하나 딱 들어간 거. 그거 굉장히 많이 만들거든요. 그게 궁궐에 있는 뭐 애련정, 애련지 뭐 그런 것들 따서 만든 건데 그게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사실은. 궁궐의 한 일부분일 뿐이죠.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의 정원은 지금도 계속 현대화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은 게 우리나라 축척이 바뀌었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옛날 제가 아까 정원 몇 평일까요? 이렇게 여쭤봤었죠. 이 평도 이제 없애잖아요. 미터법을 쓰죠.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한 칸, 두 칸, 이런 식으로 했고, 한자, 두자, 이런 식의 축척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간감이 달라져요. 서양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같은 한옥을 지어놔도 옛날에 인척을 쓰던 공간과 지금의 미터를 쓰는 공간이 느낌이 많이 달라요. 옛날에 한옥에 가면 이렇게 사각형의 마당에 딱 들어서면 그좀 아늑한 그런 형태의 느낌이 들었는데 요즘 정원이나 한옥을 들어가 보면 그런 느낌보다는 서구적인 느낌이 되게 많이 나죠. 그런 게그 문화 양식에도 고유의 양식을 지켜가기에는 그좀 어려운 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딱뭐 어떤 정원은 정형식이야, 어떤 정원은 뭐 자연 풍경식이야 이렇게 구분을 못 해요. 왜냐면 자연 풍경식으로 너무 해놓으면 이쁘긴 한데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집 주변에 막풀 이만큼씩 자라고 풀자라는 좋은데 뱀도 같이 들어오고 전원주택 하면 제일 힘든 게 뱀이 잘 찾아온대요. 따뜻하니까. 그래서 절충형 정원이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정원은 가정 정원은 다 절충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 주변으로 나무 심는 거는 자연 풍경식처럼 여러 개 섞어서 자연스럽게 숲처럼 만들고, 집 주변은 생활하기 편하게 포장도 깔끔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정형식 정원을 또는 절충식 정원이라고 해요. 여기도 보시면 주변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나무들을 심어놨지만 집 주변은 굉장히 화단도 깨끗하게 정리되고 포장도 굉장히 깔끔하게 생활하기 편하게 해놓죠. 그래서 정원을 이제 앞에는 2로는 다 이렇게 역사를 보고 나서 정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정원을 설계하세요라고 하면 제일 먼저 딱 머리에 떠오르는 고민이 뭐가 떠오르세요? 정원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하면 정원 처음에 꾸밀 때 뭐부터 하실 것 같아요? 설계. 설계부터 하시는 분은 완전히 역시 여기 오실 자격이 있으시고요. 제가 처음에 이 수업을 할때 정원 처음에 정원 꾸밀 때 뭐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여쭤봤더니 제일 처음에 무슨 나무를 심을까요? 아, 난 무슨 꽃 좋아하는데.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정원은 사실은 물론 제일 중요한 요소가 식물 요소죠. 나무, 꽃,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거부터 고르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집 짓기 전에 벽지부터 고르시는 거랑 비슷해요. 그 벽지를 쓸 수는 있겠지만 잘못하면 집하고 안 어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그 순서를 좀 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원을 만들려면 처음에 주변을 잘 둘러보셔야 하고요. 두 번째, 나만의 이야기 많이 벗고 걷기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주변 둘러보기라는 건 뭐냐면 일단 우리 집 사러 가도 우리 집이 주변에 뭐가 있는지 둘러보시죠. 집 주변에 뭐가 있으면 집이 좋을까요? 살기. 네? 뭐부터 보세요? 혹시 집 보러 다니실 때? 편의시설, 그죠? 뭐 주변에 상가도 있으면 좋겠고, 만약에 자녀가 있으면 학교가 가장 큰걸 거고, 뭐 자녀가 이미 다 크셨다라고 하면은 주변이 조금 조용하고 깨끗하면 좋겠죠. 집을 사실 때 그런 걸 많이 보세요. 정원 꾸미실 때도 비슷해요. 우리 집 안쪽 보기보다요, 주변에 뭐부터 있나 한번 보시는 거예요. 우리 집 바로 옆에 공장이 있어요. 그럼 그 집은 살기 편할까요? 아니겠죠. 집 앞에 굉장히 큰 도로가 지나가요. 어떨까요? 시끄러울 거예요. 먼지도 엄청나고. 물론 교통편 편한 거 찾으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출퇴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셔야 되면. 하지만, 큰 길보다는 큰 길에서 약간 두려운 집이 땅이 좋죠. 그리고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다. 담 바로 붙어서. 시끄러워요, 굉장히. 근데 그런 거다 피해서 살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최고로 좋은 부지를 골라서 사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떤 거 하나가 만족되면 어떤 거 하나는 포기해야 될 때가 좀 있어요. 그럴 때 조경으로 그안 좋은 요소를 좋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또 조경이에요. 그래서 집 주변을 둘러본다는 게 뭐냐면 만약에 집 주변에 학교가 있어서 초등학교가 있는데 우리 집에 초등학생이 있어요. 가까우면 좋잖아요. 차 위험하지도 않고. 근데 시끄러워요. 또는 집이 너무 잘 들여다보여요. 그러면 울타리나 나무나 이런 걸로 그쪽을 가려주는 거예요. 도로도 그래요. 바로 앞에 차들이 되게 많이 다녀요. 그러면 사실은 나무로 소음을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아주 두껍게 수울임대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하지만 나무에, 그 차에서 나오는 먼지나 이런 것들은 나무 울타리로 해서 조금 막아줄 수 있죠. 그리고 주변에 그거 말고 좋은 것도 있죠. 옛날에 어떤 연예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서울 한복판에 사는데 정원이 5만 평이래요. 아무리 연예인이어도, 아무리 한류 스타라도 그게 서울 한복판에서 가능하겠어요? 인터뷰를 딱 갔는데 집이 올림픽공원 앞에 있어요.
거실 창문을 딱 열면 올림픽 공원이 자기네 앞마당처럼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물론 비싼 집이니까, 돈보다 더큰그 환경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나무를 너무 많이 심으면 그 경관이 다 가려질 거 아니에요. 요즘 맨날 싸우죠. 잘 사시는 분들. 자기네 일조권 가리네, 뭐 조망권 가리네 해가지고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내 시각적인 그 효과들. 그런 거를 옛날부터도 우리나라는 차경이라는 기법을 썼어요. 남의 경관을 빌려다가 내 것처럼 쓰는 거. 그게 차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경은 우리 집 안쪽만 보는 게 아니라 바깥쪽도 보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전에 삼성동에 어떤 교수님이 집을 사셨대요. 근데 이제 정원 의뢰가 들어서 가봤더니 이미 정원도 꽤잘돼 있어요. 살던 집을 사신 거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정말 집만 보고 사셨어요. 집은 너무 좋아요. 단층인데 되게 이쁘고 정원도 남쪽으로 아주 이쁘게 만들어져 있는데 앞에 5층짜리 상가가 있어요. 5층에서 내려다보면 이집 안방과 거실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예전에 이 집을 살려고 하셨었는데 그때 못 샀을 때는 그 건물이 없었대요. 근데 이분이 사시 즈음에 그냥 옛날 생각하고 사셨는데 보니까 5층짜리 건물이 생긴 거예요. 이분 그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5층에서 자기네 집이 안 보이게 해달래요. 근데 방법은 집에 돔을 씌우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5층에서 내려다보는 거를 안 보이게 하려면 집이 얼마나 음침해지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잘못 사신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을 버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5층에 올라가서 그 집을 내려다봐서 제일 안 보이는 한 곳을 찾아서 그 공간을 조금 더 위호시켜서 휴식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요. 나머지 공간은 아주 이쁘게 꾸며 드렸어요. 왜냐면 5층에서 보시는 분들이 이 집에 엄청 부러워하라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안방과 거실은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거기는 그 매직 미러를 썼죠. 안쪽이 들여다 보이지 않고 안에서는 보이는. 결국 해결 방법은 있어요. 단지 돈이 좀더 들고, 그리고 좀더 마음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심리적으로 내가 들여다 보이지 않는 거 알면서도요. 솔직히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잘 보셔야 해요. 그리고 나서 주변을 다본 다음에 그 주변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를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도면으로 그릴 필요도 없으세요. 머릿속으로 딱 떠오르시면 되죠. 아, 이쪽은 시끄러우니까 좀 나무를 좀 많이 심어야겠다. 이쪽은 경관이 좋으니까 조금 나무를 덜 심어야겠다. 아니면 키가 작은 애들만 심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셔야 될게 뭐냐? 남들 다 갖는다고 정원을 가지시면 안 돼요. 요즘 유행이라고 전원주택을 사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을 갖고 싶은 막연한 기대 때문에 정원이 있는 집을 사셨다가 집을 폐허로 만드시거나 어떤 분은 정말 그 잔디밭을 그냥 시멘트를 나중에 발라버리시는 분도 봤어요. 너무 관리하기 힘들어서. 그러기 말고 왜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왜 정원이 필요한 집에서 살아야 되나? 정원이 있는 집에서 내가 왜 살아야 하나? 진짜 필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화분 키우시는 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이쁘고, 손도 더 관심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정원은 남들이 좋다. 정원 있는 집에서 사니까 건강에도 좋더라.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정원이 스트레스가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전에 읽었던 책 제목이 나를 미치게 하는 정원이지만 괜찮아. 이런 책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싫어하시는 분은 미치기 직전까지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의미 있는 정원을 먼저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네 명만 살아도 정원에서 하고 싶은 게 달라요. 정원에서 요즘 제일 많이 하시는 거 제가 몇 가지를 뽑아봤더니
그 중에 제일 인기 많은 게 이거더라고요. 바베큐. 좋게 말하면 가든 파티죠. 그냥 말하면 우리 집 거실이 좁아서, 주방이 좁아서 밖에서 먹은, 손님 초대해서 밖에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용도에 따라서 들어오는 시설물들이 결정될 수가 있어요. 우리 바베큐 해 먹으면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시설이 뭘까요? 그릴. 그죠? 바베큐 그릴. 또, 테이블. 그쵸. 서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얘기하면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게 응접 세트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또, 욕심을 조금 더 내볼까요? 조금 더 편리하게.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음식 갔는데 꼭 따라가는 애들 하나 있죠. 주부님들은 아실 텐데. 음식할 때 손님 딱 불러놓고, 앉지는 앉질 않아요. 손님들이 아주 불안해 죽겠어요. 계속 주방을 왔다 갔다 하시죠. 그러지 않으려면, 예, 간이 싱크대처럼 상수도 시설. 수도 시설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옆에. 그 수도 시설 만드는 김에 얘처럼 그냥 텃밭 옆에다 같이 넣으면 바로 뜯어서 상추 같은 거 바로 뜯어서 고추 같은 거 바로 따서 수도에 씻어서 같이 드시면 좋겠죠. 어차피 수도 시설 있으면 텃밭에 물 주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근데 이렇게 뭐 온실이 있는 경우는 좋겠지만 온실 없어도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텃밭 하면 이렇게 화분에 심지 않고 바닥에 심죠. 그냥 텃밭 꾸며서. 근데 이렇게 입식으로 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물론 돈이 있어서 온실 만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집 정원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테이블 같은 것도요. 그냥 고정식으로 그냥 놔두면 진짜 편하죠. 손님들 오시면 걸레질 한번 딱 해가지고 앉으시면 편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 정원이 10평, 뭐 20평, 30평밖에 안 돼요. 이런 테이블 하나 딱 갖다 놨어요.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럴 때는 테이블을 똑같은 기능이지만 접이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평소에는 그냥 접어 놨다가 손님들 올 때만 펴는 거죠. 조금 불편하더라도 뭐 못하진 않아요. 텃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 정원이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앞쪽으로 이렇게 텃밭을 편하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집 정원이 생각보다 넓지 않은데 텃밭을 만들어 놓았더니 뭐 봄, 여름, 가을까지는 괜찮아요. 겨울에는 그 텃밭이 되게 흉해요. 그럴 때 벽을 이용하는 경우 요즘 많아요. 이렇게 화분처럼 벽걸이용으로도 쓰고요. 요즘 더 좋은 것도 있어요. 자루처럼 생긴 포대, 이게 그렇지? 자루 쬐끄만 봉지처럼 생긴 애들 있어요. 걔 벽에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거기에 상추나 고추 정도는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그런 주머니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만약에 내가 정원이 넓지 않으면 수직적인 공간을 이용하면 넓게 쓸수 있는 거죠, 정원을. 같은 시설물을 넣더라도 우리 집 정원 크기 아니면 내 성향. 집이 정원이 좁아. 근데 좁으니까 이동식이 편해. 알아요. 하지만 난 귀찮아. 난 거기에 돈, 시간 쓸,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은 고등식 쓰시면 돼요. 뭐, 정원 좀 적게 쓰죠, 뭐. 대신 편하잖아요, 내 몸이.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향 또는 우리 집 규모에 따라서 기능은 똑같은데 그 형태가 다른 애들만 고르시면 돼요. 음식 먹을 땐 그런데 이제 고정식으로 이렇게 그릴을 만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고정식 공간을 만들 공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동식 요즘 굉장히 잘 나오죠? 바베큐 이렇게 꽂아서 세워서 하는 것까지 립하는 것도 다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거 만들 때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비싼 돈 주고 만들지 마세요. 한 10만 원 안짝에서 내가 직접, 요즘 DIY 유행이죠. 직접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아요. 머리만 조금 쓰시면. 지금 여기 벽돌이죠. 벽돌은 근데 조금 기능적으로 조금 손재주 있으신 분들은 괜찮은데요. 아니신 분들 잘못 쌓으면 이렇게 삐뚤삐뚤 올라가다가 무너지기도 해요.
그래서 아, 벽돌 쌓기는 나는 조금 어렵다 하신 분들은요. 요거 보이시나요? 시멘트 블럭이죠. 가운데 구멍 이렇게 뚫려 있는. 얘는 두 단만 쌓으시면 의자 돼요. 높이가. 그리고 얘는 삐뚤 좀 삐뚤어져도 구멍 있잖아요. 구멍 사이에 자갈을 잔뜩 채워 놓으시면요. 잘안 무너져요. 좀더 신경 쓰시면 시멘트 발라 놓으시면 더 좋겠죠. 근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조금 머리 쓰시고요. 여기에다가 여기는 그냥 시멘트 블록 다 보이게 해놓으셨죠? 여기에 몰탈 살짝 발라가지고요. 흰색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집 정원이 갑자기 지중해 별장이 돼요. 여름에, 아, 흰색 관리하기 너무 불편하다. 파란색 칠하세요. 엄청 시원하죠? 가을 되시면 자주색이나 그 보라색 계통으로 칠하시잖아요. 갑자기 유럽식 스타일로 바뀌어요. 더 좋은 거 있어요. 그냥 밑에는 놔두시고요. 아, 나는 페인트 칠하는 것도 싫어. 저 페인트 2, 3만 원이면 요즘 칼라가 수백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아, 난 그거조차도 하기 싫어. 이러신 분들 있어요. 그럼 아까 그냥 이렇게 블럭 보이게 놔두세요. 그리고 나서 위에 쿠션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쇼파 하면 실내에서, 정원에서 쇼파 어떨까요? 쉬려면 쇼파가 편하죠. 근데 쇼파 관리하려면 어떨까요? 비 오는데 쇼파라. 힘들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쇼파는 그 실내에 들어오는 쇼파만 생각하셔서 그래요.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긴 거다 쇼파라고 해요. 근데 요 위에 쿠션하고 매트만요. 집 안에 들여놨다가 비 평소에는 비 맞게 놔두시고요. 비 이렇게 손님 오신다면 걸레로 한번 쓱쓱 닦아가지고 그 위에 그럼 쿠션이랑 매트만 갖다 놓으시면 갑자기 쇼파로 변신하는 거예요. 그 계절에 따라서 가을에는 이렇게 포근한 색깔 했다가 여름에는 시원한 스트라이프 무늬 같은 거 씌우시면 완전히 집 분위기 맨날 바뀌겠죠. 근데 쿠션은 그렇다 치는데 이 매트, 아, 매트를 어떻게 하지? 불편하겠죠. 제가 이거 그냥 팁을 하나 드릴까요? 오셨으니까. 요가 매트 아시죠? 요가 매트. 요가 매트 까시면 돼요. 요가 매트 생각 외로 되게 편해요. 그, 여기에 이제 뭐, 요가 매트 조금 도톰한 거 갖다가 천만 하나 아예 씌우실 필요도 없고요. 밑에 이렇게 끼워놓, 우리 침대 정리할 때처럼 시트처럼 끼워놓고 손님 초대하시면 엄청 갑자기 내가 센스 있는 사람으로 갑자기 등극하실 수 있는 계절별로 천만 바꾸시면 정원 느낌이 확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휴게 공간을 꾸미실 때 제가 쇼파 얘기했잖아요. 휴게 공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까 먹는 데서는 뭐 테이블이랑 되게 많았었죠. 휴게 공간에서는 뭐가 제일 좋을까요? 필요할까요? 의자 벤치. 그죠? 우리 그래서 지금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될까요? 사실은 휴게 공간 하면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맨날 잊어버리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전원주택이 아까 정원 넓으시단 분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까 전원주택이 몇 평이라고 했죠? 150에서 200평이 제일 많다고 했죠. 집몇평 정도 지을까요? 40평까지는 안 짓고 한 30평 내외로 많이 지으세요. 그러면 150평, 200평에서 30평 빼면 오, 정원이 막 100평 이상 나오네요. 엄청 넓죠. 근데 주차장 빼고 대문 현관 빼고 걸어 다니는 길 빼고 그러고 해보니까 집에 남는 정원은 넓어야 4, 50평 남아요. 거의 그 정도 남으시더라고요, 보면. 거기 나무 몇줄 심으시고요. 그러다 보면 공원, 정원이 이렇게 넓지 않아요. 생각보다. 잔디밭 깔리는 것도 한 10m 정도 깔릴 수 있으려나? 한 10평 깔릴 수 있, 10평까지는 안 깔리겠네요. 그러다 보면 제가 이렇게 넓이를 얘기하다 보면 앉았어요.
아주 좋은 쇼파 아까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누워서 잠좀 자려고 딱 하면 옆집 순이 엄마가 불러요. 언니, 우리 뭐 하나, 뭐 어디 갈래? 아니면 또 하루 이제 잠깐 쉬다가 낮잠 쫙 자려고 하는데 앞에 차가 옆집 차가 붕 지나가고 먼지 다 날라오고 사실은 좀 그래요. 전원주택도 이웃 옆집이 거의 붙어 있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요. 왜냐면 택지를 잘라서 팔기 때문에 내가 땅을 이렇게 임의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프라이버시가 확보 안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휴게 공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쇼파 같은 거는 정안 되면 방에 있는 의자 하나 갖다 앉으셔도 뭐 그게 크게 문제는 되진 않아요. 그런데 주변의 시선이나 소음이나 이런 거로부터 나를 가려주는 시설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담도 낮게 쳐 있고요. 위에 대나무로 이렇게 숲처럼 만들어 놨죠. 그 역할이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무로부터 시선도 좀 가려주고 그늘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대나무 같은 경우는 바람 소리도 더 많이 들리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답답하다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그 집이 되게 모던한 집이다. 그러면 주목 같은 거 쓰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실 때는 그냥 큰 나무 같은 것만 하나 하시고 이 예쁜 울타리, 창 울타리 그런 울타리로 해서 장미 덩굴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조금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휴식 공간으로 꾸미려면. 그러니까 휴식 공간 하려면 이런 울타리나 쇼파 같은 게 필요하다. 시설물 나왔었죠. 나왔죠. 노는 거, 운동하시는 거 이런 것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제 이걸 넣은 이유는 이런 시설보다 집에 어린이가 있는 집이라던가 아니면 어린이들이 각 자주 놀러 오는 뭐 손자 손주가 놀러 올 수도 있고 집에 어린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집들도 있잖아요. 그런 집에선 정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린이가 있는 집. 놀이 공간. 네, 앞서서 필요한 게 있어요. 안전해야 돼요. 어린이가 있는 집은 애들은 에바 좀 공은 없다고. 애들 있는 집은 저희도 이렇게 놀이터 같은 거 설계할 때요. 위험요소 다 빼요. 애들 뭐 부딪힐까봐 뾰족한 것도 안 하고, 애들 넘어져서 머리 다칠까봐 딱딱한 것도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모서리에만 머리 찍혀오죠, 애들. 넘어지면 또 어떻게? 꼭 그런 모서리에만 가서 부딪히게 넘어져요. 이상하게. 그래서 어린이가 있는 집은 일단은 단차가 없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바닥에도 경계석 같은 거 뾰족한 거안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넓게 그냥 공간만 만들어 놓으면요. 애들은 알아서 놀아요. 우리가 놀이시설 앞만 좋은 것 갖다 놔도요. 애들은 어른들이 생각한 대로 놀질 않아요. 저희가 놀이터를 설계를 하면 법규가 되게 까다로워요. 뭐 안전 검사도 받아야 되고 애들 뭐손 끼거나 뭐팔 끼거나 이런 것도 다 검사해야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네 같은 거 이렇게 타라고 놔두면요. 위에 기어 올라가요. 이 그네 안 타고. 그래서 맨날 다쳐서 민원 들어와요. 그 정도의 애들은 자기네가 알아서 놀거든요. 꼭 시설물이 필요하진 않아요. 뭐 시설물을 좀 하고 싶으시면 애들은 그리고 싫증도 잘 내죠. 그네 대신 이런 해먹 같은 거 요즘 많이 걸어요. 아빠는 낮 시간에 낮잠 주무셔도 되고, 낮잠 안 주시면 애들 그네로 놀던가 매달려서 자기네가 알아서 놀죠. 일단은 어린이가 있을 때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시설을 하고 싶으시면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모래장. 모래장을 굳이 관리를 못 하시겠다 이러신 분들은요, 큰 고무다라 있죠. 거기에 모래 채워주세요. 애들이 창의력이 가장 높아지는 놀이가 그런 흙장난이래요. 그리고 모래 놀이장하고 꼭 세트로 따라가는 애가 하나 있어요. 물, 수도시설. 물론 애들이 이렇게 청결 때문에도 있지만요, 모래는 그냥 뭉쳐지지가 않죠. 그래서 물과 같이 노는 놀이로
애들 창의력을 높여주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된다고 해요. 네, 요즘은 그걸 할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야외 나가도 모래장이 거의 없어서 실내 모래 놀이장이 있죠. 애들이 위생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냥 아름답게만 꾸미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나는 정원에서 뭘 먹거나 쉬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라보는 게 좋은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아름다운 정원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저희가 정원 의뢰 왔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뭘까요? 정원을 만약에 설계하는 분한테 의뢰를 하려고 하세요. 뭘 부탁하실 것 같으세요? 예쁘게 해주세요. 잘해주세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 그분이에요. 잘해주세요. 이게 저희가 우리 수준에,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춰서 잘하는 게 그분한테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정원에 대한 기호는 너무 천차만별이라 우리 옷 사도 같이 사는 형제도 옷 사면 틀리잖아요. 정원도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할때 공원이나 아파트 설계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거는 특정한 어떤 분의 취향을 맞춰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정원 설계는 정말 힘들어요. 분명히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 다음날 마음 변해 계세요. 왜냐하면 친구네 갔는데 너무 괜찮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해달래요.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요. 막 되게 요구사항이 많으신데 정원은 크기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크기가 암만 넓어도 할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특히 연못 같은 거. 또 재밌는 것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한 번은 자기네 집 정원을 좀 봐달래요. 너무너무 자기가 돈도 많이 들이고 너무 이쁜 정원, 그러니까 한 분은 비싼 정원이라고 그 자기네 집이 되게 비싼 정원이래요. 도대체 비싼 정원이 뭘까? 고민을 막 했어요. 그래서 맨날 오라고 했는데 못 가다가 어느 날은 이제 그 근처를 가게 돼서 갔어요. 딱 집에 갔는데 넓은 잔디밭이 아주 진짜 깨끗하게 잘 관리된 잔디밭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안에 소나무 하나 딱 심어졌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비싼 정원이시래요. 아, 이게 우리 집 정원 어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잔디가 굉장히 좋으네요. 잔디 관리 엄청 잘하셨네요. 이랬는데 궁금한 거예요. 왜 정원이 비싼 정원이시라고 맨날 그러셨을까? 물론 소나무가 비쌌겠죠. 여쭤봤어요. 근데요, 왜 맨날 비싼 정원이라고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그 소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니셨대요. 그러다가 어떤 마을에 있는 소나무가 너무 마음에 드셨는데 그거가 이제 마을 나무라서 안 파시는데 정말 공을 엄청 들이셔서 결국은 그거를 사오신 거예요. 네, 이분은 그 소나무를 정원 안에 심어놓고 그것만 보면 행복하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소나무 한번 보고 주무시기 전에도 소나무 한번 보고 이분은 그게 굉장히 자기한테는 아름다운 정원인 거죠.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 옆에다 뭐 하나 더 심고 조기도 막 이렇게 뭐돌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심고 와. 근데 그분은 그런 거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가리는 거다 필요 없어요. 그 잔디밭 위에 소나무 하나만 있으면 그분은 아주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제가 취향을 맞춰드릴 수 없겠죠. 그분한테 그게 아름답지만 내 눈에는 그냥 잘 관리된 잔디밭 위에 소나무 하나일 뿐이에요. 또 어떤 분은 자기는 정원 관리의 대가시래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아니신데 십몇 년 동안 정원을 관리를 하시면서 노하우가 생기셔서 정원을 되게 관리 잘하신대요. 가봤어요. 그분 취미가 분재신데요. 집에 큰 소나무, 한 7, 8m 되는 소나무를 분재처럼 키우세요. 다 철사를 감아서. 다 가지를 다 잘라서. 제가 볼 때는 무서웠어요. 저는 분재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큰 나무를, 나뭇가지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다듬어서 키워야 되다 보니까 계속 꼬고. 저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분은
보는 사람마다 자랑할 정도로 그거에 대한 애착도 강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루 종일 투자하세요. 왜냐하면 나뭇가지 하나까지도 다 본인이 통제를 하시니까 정말 365일 바쁘세요. 근데 그분한테는 그게 가장 아름답지만 저한테 꿈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시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뭘 좋아하시는지 정확하게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정원이 나와요. 남이 추천하는 거 필요 없어요. 내 기준에 아름다우셔야 돼요. 그냥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꾸미시고 싶으시면 모델하우스가 제일 최고예요. 모델하우스는 제일 보편적인 아름다움으로 꾸며놓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즘 대세. 기르는 거죠? 텃밭. 저는 근데 텃밭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 조금 그냥 슬쩍 넘어가요. 왜냐면 요즘 전문가들이 너무 많으세요. 텃밭은 저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 텃밭을 얘기할 때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 텃밭이라는 게, 대중적으로 많이 하죠. 일반적으로 텃밭 요렇게 밭 일부분을 식물을 심으시죠. 요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텃밭이에요. 근데 요런 텃밭의 단점은 뭐냐면, 집하고 좀 떨어져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 집 정원이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집 주변에 텃밭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봄, 여름, 가을까지는 텃밭이 삶의 기쁨이죠. 쑥쑥 자라는 거 눈에 확확 보이죠. 뭐 따먹으면 그 결실들도 되게 금박금박 눈에 보이시고 심심하실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겨울철이 조금 문제가 돼요. 그냥 저게 그냥 있어도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시는 경우도 많죠. 왜냐면 텃밭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니까. 근데 남들이 볼 때는 거기가 겨울에는 조금 나대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텃밭들을 좀 정원처럼 꾸미실 수 있어요. 이쁘게. 특히나 우리 집 정원이 넓지 않으면 이렇게 주변에 식물들을 심으실 때 테두리를 좀 이쁘게 정리하셔서 하면 저 화단처럼 보이게 집에서 아주 크게 텃밭을 안 하시니까요. 텃밭은 우리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양만 하니까 예쁘게 꾸미실 수 있고 울타리들도 우리 덩굴 식물들 키우시죠. 오이라던가 뭐 호박이라던가 이런 애들도 굳이 이렇게 우리 일반 밭에서 하듯이 그런 것보다 이렇게 트레리스 같은 거 태워서 올리시면 평소에도 저게 없어도 그렇게 크게 보기 싫지 않도록 하실 수가 있죠. 정원가처럼. 여기 보면은 포장을 아예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허브 종류라던가, 허브 얘기하시니까 허브가 우리나라에서 월동되지 않는 게 되게 많죠. 허브는 사실은 유럽의 잡초예요. 먹을 수 있는 잡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허브를 원예처럼 꽃처럼 키우시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허브 키우세요. 쑥갓, 파, 다 허브예요. 몸에 좋은 풀 허브예요. 굳이 외국 거 우리 알리움 꽃이 파꽃 일종인 거 아시죠? 같은 종이에요. 두메부츠 같은 거 심으셔도 되고요. 마늘 같은 거. 쑥갓, 그거는 국화과잖아요. 장미과들도 많아요. 박화도 뭐 외국 민트 이런 거 심지 마시고 우리나라 박화 심으세요. 잘 죽지도 않고 월동도 잘 돼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원을 꾸미셔도 되고요. 작게 꾸미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물 주는 소품들을 이쁘게 걸어 놓으시면 그게 또 장식 요소로 이용될 수도 있고, 자전거 같은 거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발 같은 거 버리시기 전에 거기에다가 신발로 화분 대신으로 쓰시는 분들도 요즘 많으시고요. 울타리를 그냥 작게 등나무나 칡 같은 걸로 엮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요거는 조금 기술이 필요하긴 해요. 그리고 주변에 소품 하나 잘 갖다 놓으시면 텃밭이 정원 요소로도 크게 작용할 수 있죠. 일하시다가 잠깐 피곤하시면 쉬시거나 아니면 차 한잔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트렐리스라던가 가제부 같은 거 작은 거 갖다 놓으시는 것도 괜찮으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장독대. 장독대가 정원 요소로 굉장히 이뻐요. 장식 요소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장독대 흙에다 장독 흙에다 바로 놓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독을 흙에다 바로 놓으시면요, 독이 망가져요. 사가요. 밑에가 녹아내린다고 해야 되나? 구멍 생겨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나라 장독대 보시면 옛날에 장독대 이렇게 다 올라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장독대는 깨끗해야 돼요. 장맛이 그 집에 장맛이 좋은 집이 잘 된다고 하죠. 장이 잘안 되는 집이 잘안 된다고 할 정도로 장이 중요한데 일단 벌레들이 접근하는 걸좀 막기 위해서 조금 높게 올렸었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바닥에 이물질들 같은 게 많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올렸고 그리고 햇빛도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올렸고 그리고 흙과 직접 독이 만나면 독이 상하기 때문에 이런 돌 같은 데나 장독대에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흙에 돼 있는 것 같지만 독 밑에 다돌 깔려 있어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흙에 바로 놓으시는 것보다 독 위에다가 장독대 이렇게 위에 올려서 놓으시는 게 위생상으로도 좋고 독도 오래 쓰실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장식적인 효과도 함께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집은 그런데 굉장히 서구적인 모습이라 장독대가 잘안 어울리신다. 그러면 이런 테라코타 화분 가지고 요즘 많이 장식 용소로 쓰시죠. 테라코타 화분은 남서울 공판장 가시면 엄청 싸게 팔아요. 두세 개 가져다가 사이즈 다른 거로 두세 개 가져다가 이렇게 하나는 엎어뜨리고 세워놓고 뒤집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장식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지금 피곤하신 것 같아서 잠깐 쉬고 이제부터는 진짜 설계하는 법한 10분 정도 쉬시고 설계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실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 번째로 많이 보고 많이 걷기라는 말은 뭐냐면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은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도 그러거든요. 배우는 거에 50%는 보는 거다. 많이 봐야 감각이 생기고 많이 봐야 디자인이 생긴다. 특히나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란 말을 디자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남의 것을 많이 그려보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남의 것을 그려봐야 뭐가 문제인지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조금씩 떠오르기 때문에 일단 많이 보시는데요. 중요한 거는 어렵게 볼수록 머리에 잘 남아요. 힘들게 다니시면서 보시는 게 좋은데 사실은 요즘은 그렇게 힘들게 돌아다니면서 보실 필요까지 없으시죠.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잖아요. 전 세계 모든 정원을 다한손 안에서 볼수 있죠. 특히나 만약에 유럽의 뭐 정원 문화가 좋으신 분들은 뭐 첼시 이렇게 첼시 하나만 치면 수백 장 수십 장씩 떠요. 해마다 시즌별로 해가지고 다 뜨고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곳에 정원들도 거의 비슷하게 떠요. 근데 이제 개인 정원들은 조금 보기가 어렵죠. 왜냐면 공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지만 요즘은 정원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정원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단점이라고 하면 사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비싸요. 특히 사진 들어간 책들은 굉장히 비싸요. 왜냐면 사진이 요즘 다 지적 재산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책을 다 사시긴 어렵고요. 서점 가시면 좋죠. 요즘은 의자까지 다 마련돼 있잖아요. 굳이 가지고 있지 않으셔도 그거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정원 설계를 하시면 처음부터 도면을 그리시는 건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제가 이 핸드폰으로 만든 정원 계획서, 이 핸드폰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핸드폰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에 어떤 수업에서 화를 확 내시는 거예요. 아, 눈 아파 죽겠는데. 핸드폰으로 저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약간 아날로그식으로 돌아가서 그 문구점에 가셔가지고요. 전지를 하나 사세요. 전지를 달라고 하시면 크기가 얼마나냐면요. 이 태극기 정도 될것 같아요. 태극기보다 좀 작으려나? 태극기 정도 되는 전지를 하나 사시면 하얀색 종이를 하나 주실 거예요. 가격도 얼마 안 해요. 걔를 거실이나 안방에서 제일 넓은 벽에 붙이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집집 모양을 가운데 그리실 수 있으면 좋은데요. 이거 그리시기 어렵다. 사진 하나 찍으세요. 지금 우리 나눠드린 프린트물처럼 사방을 다 찍으시는 거예요. 사방을 다 찍어서 지금 우리 저분 해놓으신 것처럼 저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붙이세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뭘 하시면 되냐면요. 그때부터 자료 수집을 하시는 거예요. 걸어 다니시면서 핸드폰으로 이쁜 곳을 다 찍으시는 거예요. 책에 나온 것도 찍고, 뭐, 박람회 가서도 찍고, 찍은 다음에 중요한 건 주변에 붙이시는데 아무 데나 붙이시면 안 돼요. 정문은 정문 근처에. 뒷문은 뒷문 근처에. 그리고 뭐, 연못은 내가 연못 넣고 싶은 데 근처에. 이렇게 사방을 둘러서 쭉 붙이세요. 이거 채우는 것까지는 아주 쉬워요. 돌아다니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이 어려워요. 다 거의 꽉 찼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붙여놓은 벽으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지세요. 떨어져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보시면 안 되고요. 팔짱을 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팔짱 끼는 게 심리적 효과가 있어요.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주변에 팔짱 끼신 분이 딱 있잖아요. 긴장이 팍 돼요. 팔짱을 끼시는 게 뭐냐면 나는 너의 말을 믿지 않겠어. 난 너의 말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겠어. 한번 의심하고 넘어가겠어. 그게 심리적으로 나타난대요. 듣다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이렇게 팔짱을 끼시는 거예요. 내가 찍어온 아름다운 사진들이지만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가까이서 보시면 안 돼요. 가까이서 보시면 하나하나는 되게 이쁘거든요. 멀리 떨어져서 딱 보시다 보면 사진은 이쁜데 주변 거랑 안 어울리는 애들이 꼭 튀어요. 그게 가까이서 보시면은 객관적으로 그건 이쁘기 때문에 안 눈에 잘안 띄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공간으로 딱 가서 보면 눈에 띄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떼세요. 그리고 나서 찢으세요. 제가 찢으세요 하니까 웃으시는데요. 왜 찢어야 되냐면요. 미련이 남아요. 어떻게 찍어온 사진인데. 심지어는 어떨 때는 그거 해외에서 찍어온 사진일 때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찢어. 근데 그게 찢지 않으면 미련이 남아서 걔를 계속 다시 붙이고 싶어져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를 딱 뗐잖아요. 그게 우리 집 대문 위치에 붙어야 될 거니까 띄어졌죠. 직업병이라는 게 있어요. 조경하는 사람들은 여행을 가면 사람을 안 찍어요. 조경하는 사람이 한 네다섯 명이 같이 여행을 가죠. 그러면 관광하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디서 나오셨어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을 안 찍고 바닥만 찍고 있어 봐. 근데 일반인 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대문에 있는 사진을 띄었죠. 그다음부터는 온 세상이 대문만 보여요. 드라마 보는데도 막 대문이 보이고요. 영화 봐도 대문만 보이고, 그게 직업병의 일종이에요.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여요. 그러다 보면, 우리 집과 어울리는 뭔가가 딱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걔를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바퀴는 돌아야 되더라고요. 대문만 마음에 안 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한 바퀴 돌 때쯤 되면, 한몇달 동안 자기가 이걸 보고 다니셨거든요. 보는 눈이 높아진 거예요. 처음엔 되게 예뻤는데 보는 눈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저게 나은데? 이런 것들이 생겨요. 지난번 것도 괜찮았지만 우리 집하고는 전에 게더잘 어울리는데?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렇게 디자인을 하시는 거예요. 디자인이 이렇게 도면 그리고 이러는 거는요. 애들 대학생이들이 더 잘해요. 대학생이들이요.
요즘 컴퓨터 가지고 노는 게 일이잖아요. 디자인 못 하는데 막 그래픽 하라 그러면 막 쭉쭉쭉쭉 다 해내요. 기술이에요, 그거는. 디자인이야, 기술. 기술은 내가 컴퓨터만 다룰 줄 알면 다 해요. 그런데 디자인은 감각이거든요. 감각은 많이 봐야 생겨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 여행 가시면 우리 어머니 세대들 막 이렇게 유럽 여행 가시면요. 제 또래도 그런 애들 있어요. 유럽 여행사에서 등산복 입고 오지 말라는 공지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분들이 여행을 가시면 산에 가실 때도 등산복, 도시에 가실 때도 등산복, 심지어 바닷가 가실 때도 등산복.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등산복이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고급 의상이에요.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너무 편해요. 기존의 분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세대 때는 패션이라는 것도 있긴 했지만 패션에 신경 쓰실 시간이 많지 않으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손재주 많고 디자인 감각 되게 좋은데요. 색감이 되게 떨어진대요. 어렸을 때부터 옷을 여자애들은 분홍색, 남자애들은 파란색. 좀 사춘기 됐으면 까만색. 원색을 잘안 입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시면서 원색길이 좋아지시는 거예요. 등산복들이 알록달록 되게 이뻐요. 단풍 여행 가면 등산복이 더 예뻐요. 단풍보다. 그러니까 이게 보는 것만큼 이런 색감이나 디자인 감각은 쌓여요. 그래서 많이 보셔야 돼요. 요즘 애들은 디자인 되게 잘해요. 어렸을 때부터 옷을 정말 엄마들이 이쁘게 잘 입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쌓인 것들을 정리하는데 자료 조사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같은 울타리인데요. 이런 울타리는 어디에 잘 어울릴까요? 우리 집이? 전원주택이, 우리 집 전원주택이 도시에 있는 게잘 어울릴까요? 아니면 농촌 지역과 가까울 때잘 어울릴까요? 그렇겠죠. 이런 것들은 어때요? 같은 울타리인데 되게 세련됐죠. 너무 주변, 우리 집 되게 이쁘게 꾸미신다고요? 주변 경관하고 너무 이렇게 도드라지게 정원 설계하시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내 개인 감각은 굉장히 현대적인데 주변 우리 집이 주변 도시 경관이 아니라 농촌 경관에 가까우시다라고 하면은 우리 집 너무 세련되게 너무 현대적으로 꾸미시는 거집 안으로는 괜찮겠죠. 근데 주변 경관하고 너무 안 어울리면 사실 그것도 디자인 감각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주변하고도 어울리게 하는 게 진짜 디자인 감각이에요. 울타리도 저런 시설물로 될 수도 있지만 나무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전원주택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나무 울타리가 뭘까요? 싸리? 동백? 편백? 요즘 서양 책백 같은 거 많이 쓰는데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하면 탱자나무 울타리죠. 요즘은 귀한 몸이 됐어요. 탱자나무가 많이 없어요. 탱자나무 울타리가 참 좋거든요. 갓이 있어서 도둑도 못 오지만 일단 그렇게 조밀한 나무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서양 측백 많이 쓰시는데요. 서양 측백이 입마릇병 잘 걸려서 중간중간 말라 죽는 경우 참 많아요. 주목 쓰시는 경우 있는데 주목은 비싸요. 어쨌든 그런 경우 이게 탱자나무예요. 탱자나무 팔할 때 따서 청담그면 몸에 참 좋대요. 근데 탱자가 요즘 많지가 않아요. 요거가 측백 종류 저희 서양 측백 종류. 이게 탱자나무예요. 그냥 볼 때는 잘 모르시겠죠. 울타리도 아까 그렇게 생울타리 완전히 이렇게 보이지 않게 담처럼 쌓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투시형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월동되는 담 울타리가 많지가 않아요. 월동되는 거는 상록수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월동이라는 게 겨울 나기는 되는데 낙엽이 안지는 상록수가 많지가 않아요. 중부 지방에서 남부 지방에는 좀 있어요. 동백, 뭐 가시, 뭐 이런 것도 다 되는데 중부 지방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측백 종류들. 그런 종류들밖에 별로 없어요. 뭐, 사철나무. 많이 쓰시는 화살나무 같은 거 되게 울타리로 좋거든요. 단풍도 굉장히 빨갛고 이쁘게 들어요. 겨울에 근데 낙엽이 다지니까.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장미 울타리는 굉장히 인기가 많죠. 장미보다 근데 저는 찔레를 더 좋아해요. 더 은은하고, 제가 봤을 땐더 우아한 것 같아요. 더 밀식, 그러니까 잎사귀도 더 조밀하고. 근데 장미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연못 같은 거 되게 많이 선호하세요. 그죠. 제가 그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었어요. 연못이 있으면 일단 잔디가 있으면 잔디 없는 것보다 관리가 한 3배 내지 5배 어려워요. 연못이 있으면 거기에서 또 3배 정도 더 어려워요. 연못이 보기는 좋아요. 근데 일단은, 동절기, 우리나라는 동절기가 있는 게 제일 문제이고요. 또 하나가 녹조. 여름에는 잘 썩어요, 물이.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생긴 웅덩이나 연못은 물이 덜 썩는 반면에 인공으로 만들어진 거는 저게 별거 다예요. 모터로 분수도 넣고 폭포도 넣고 가끔 소독약도 넣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조 같은 거는 막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물비린내 많이 나죠. 그리고 물이 24시간 이상 고여 있으면 모기. 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연못을 만약에 우리 집에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시면 하지 말라고는 안 해요. 하시면 그만큼 여기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되도록이면 집에서 조금 떨어뜨려서 조성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집에 너무 가까우면 집이 습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그 벌레, 모기, 유충이라던가 아니면 물비린내가 여름에는 조금 날수 있어요. 그래서 집하고 좀 떨어뜨려 놓으시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못이 정말 갖고 싶으시다. 저 이런 거 강추해요. 도락. 도락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요. 돌 자체에서 나오는 성분 때문에 물이 잘안 썩어요. 물을 뺄 수가 없는, 에스 불구하고. 또 하나. 식물을 심으시면 그만큼 물이 잘 썩어요. 식물이 정화 기능이 있다고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정화를 하려면요, 물보다 몇배 많아야 돼요. 그 식물에서 나오는 영양분이 과영양, 부영양화를 시켜서 물이 썩어요. 그리고 가을철 되면 우리 생태 연못이라 해서 자연적으로 얘가 순환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위에 식물들 다 잘라서 그 잎사귀가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다 걷어서 버리셔야 돼요. 그 잎사귀와 물에 그대로 떨어지면 그 물은 100% 썩어요. 심지어 그래서 연못 같은 거에 연꽃 심으시죠. 연꽃도 그냥 심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그 화분이나 종지 같은 데 심어서 넣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관리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연못 자체가 그 연꽃으로 다 뒤덮여서요. 물이 햇빛을 많이 봐야지만 살균 작용을 하거든요. 위에를 덮고 있으면 물이 살균 작용이 안 돼서 썩기도 하고요. 그 연못, 그 연꽃 때문에 영양화가 일어나서, 부영양화 일어나서 물이 썩어요. 그래서 화분 같은 거에 넣어서 키우시는 게 좋고요. 되도록이면 저는 안 키우시는 게 좋아요. 조금씩 그냥 그 이쁘게, 뭐, 꽃창포 같은 거몇개 심으시고, 많이 심지 마시고요. 연못이 집에 있는 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이씩 심지 마시고요. 또 걔네들은 죽을 땐 죽는데, 잘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분에 넣어서 심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건지지 말라고. 옛날에 우리나라 안압제 같은 데도 가보면요. 이렇게 네모난 나무 틀로 그 분을 짜서 심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큰 연못이 있으면 관리하기가 진짜 어렵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이렇게 작은 도락이나 함지 이런 것들을 하셔도 좋고요. 그래도 난 연못이 필요하시다.
연못 만드는 비용 되게 비싼 거 아시죠? 관리도 힘들지만 비싸요.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고무다라 있죠? 고무다라를 밑에 넣고요. 그 위에다가 돌하고 이런 거 넣어서 밑에 묻어버리시면요. 관리하기도 편하고, 크지 않고. 또 어떤 분은 항아리 있죠? 항아리 묻어서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우리나라 연못하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뭘 키우시나요? 거기다가. 금붕어, 잉어, 이런 걸 키우시죠? 걔네들이 있으면 물잘 썩어요. 걔네들이 배설하잖아요. 관리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또 하나, 걔네들 월동해야 되잖아요. 물이 얼잖아요, 겨울에. 걔네들 월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으로 모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모실 공간이 없을 때는 밖에서 월동하셔야겠죠. 우리나라 그 중부지방의 동결심도가 몇 센치일까요? 동결심도라는 게 땅이 어는 깊이에요. 중부지방이 원래 기준이 1m예요. 제일 많이 얼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더워서 그렇게 깊이 안 얼는데 가끔 얼어요. 그래서 연못 같은 거 원래 그 물고기들 월동하려면 그 수심이 1m 이상은 넘어가야 그 밑에서 얘네들이 위에 얼음에 얼어도 숨을 쉬고 놀 공간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면적도 2의 배 정도, 2제곱미터 정도 확보돼야 된다고 해요, 원래는. 많이 안 키우시면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겠죠. 그래서 연못을 낮게 만들어도요, 일부분은 깊게 파셔야 돼요. 물고기들이 숨을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 관리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냥 실내로 모시세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는. 대신 연못을 만드실 때는, 순환을 시켜주셔야 돼요. 특히나 이렇게 작은 것들은 괜찮은데요. 이렇게 넓은 거는 물이 고여 있으면 더 빨리 썩거든요. 그래서 모터를 해서 분수를 하는 게 이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공기를 물속에 넣어서 물이 썩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포 같은 것도 작은 폭포 같은 거 많이 만드시죠. 그게 음이온 나와서 좋다고 하시잖아요. 음이온도 나오지만 공기를 물속에 넣어줘서 물이 덜 썩고 물이 흐름을 만들어줘서 물이 덜 썩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터를 넣어서 해주시는 경우 있고, 우리 집에 돈이 조금 더 있다라고 하면 살균기 같은 거 넣어주시면 더 좋아요. 근데 이제 가정집에 그렇게까지 설비하시기에는 사실은 너무 비싸죠. 그럴 경우에 이렇게 배수 구멍, 우리 화장실 가면 세면대에 그 배수 구멍 있죠? 뚜껑 열었다 닫았다는 그런 걸 여기 만들어요. 그래서 물을 뺐다 넣었다 할수 있도록. 그래서 물이 너무 정말 썩었다. 나 이제 진짜 관리 못하겠다. 한번 뺐다 다시 채워주세요. 수도비가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정원할 때 물은, 물요소는 조금 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대신 나는 정원 가꾸는 거에 삶의 즐거움을 찾으시는 분이다 하시면 넣으세요. 쉴 틈이 없어요. 같은 계단을 만드셔도요, 사진을 고르실 때 여러 가지를 찍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돌로 단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나무 틀짠 다음에 그 사이에 흙 채워 놓으신 거거든요. 좀더 나는 밟을 때 소프트한 느낌 들게 하고 싶다. 흙길이 좋아요. 근데 나는 관리하기 너무 불편해. 나는 관리하기 편한 게 좋아. 돌이 좋아요. 대신, 역시나, 비싸요. 돌이 커질수록 더 비싸요. 이런 돌 하나로 놓으시려면 하나 가격이 비싸요. 근데 나는 그렇게 돌로 하고 싶지만 그렇게까지 돈은 없어. 그러면 작은 거 사다가 여러 개 놓으시면 돼요. 붙여서. 여기는 타일이죠. 이런 거는 공사를 맡기시면 정말 비싸요. 왜냐면 다 수공이에요. 사람이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본인이 하세요. 할일 없는데. 하루에 앉아서 한 단씩만 붙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 단에 가면 기술자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타일 예쁜 거 사다 붙이시는 경우도 있지만요. 우리나라 그릇, 그러니까 접시 같은 거안 쓰는 것들 잘 깨서 붙이시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해보니까, 근데 대신 어린이가 있는 집은 안 돼요. 어린이가 있는 집은 이렇게 파타일로 나온 것들은 아예 깨져서 나오는 것들은 끝 마무리가 조금 이렇게 돼서 나와요. 근데 내가 직접 깨서 했는데 우리 집에 애가 있다 그러면 저게 10중 8구 베어요. 베어요. 손이나 다리 같은데 잘 이렇게 붙여놔도 그 모서리가 너무 날카로워서 베이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가 있는 집은 되도록이면 이런 파타일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같은 포장을 해도 느낌이 어떤 소재를 쓰냐가 많이 다르죠. 같은 돌을 썼는데 여기는 반듯반듯한 돌이고요. 여기는 부정형 돌이라고 해요. 이런 거는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 나죠. 그래서 우리 정원에서도 주 동선보다는 정원 안을 돌아다니는 산책로 같은 거, 그런 거할때 많이 쓰시고요. 이렇게 반듯반듯한 거는 오래 있거나, 오래 머물거나, 아니면 자주 가는 곳. 그런 데는 이렇게 아무래도 규격이 불규칙하면 어떨까요? 걸을 때 끄떡끄떡하기 쉬워요. 특히 여자분들 구두 신고 가시려면 불편해요. 남자분들도 언제 불편하신 줄 아세요? 약주 한잔 하시고 불 꺼진 밤에 들어가시다가 발목 꺾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옛날에 할때 어떤 분이 자기네 집 정원에는 입구에서 대문에서 현관까지 연못이 있어도 안 되고 이런 디딤돌이 있어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약주를 너무 좋아하셔서 연못에 한번 빠진 적이 있으시네요. 근데 그게 그분이 이게 뭐 너무 취해서 이게 아니라 살짝 밤이니까 좀 어두우니까 발 헛디디면 그렇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대문에서 현관으로 들어갈 때는 조금 깔끔하게 포장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소재 중에서 소재 선택하실 때도요. 요거 보이시죠? 이거 뭐예요? 맷돌이죠. 맷돌이 자연스러운 소재인가요? 아닌가요? 저 맷돌 쓰시는 분들 있으시면 되게 조심해서 쓰시라고 말씀드려요. 맷돌이 굉장히 개성이 강해요. 그래서 어떨 때 맷돌 잘못 쓰시잖아요. 정원이랑 집은 하나도 안 보이고요. 저 맷돌만 보여요, 눈에. 그래서 맷돌을 쓰실 때는 몇 개만 쓰시던가 아니면 포인트로만 몇개 쓰시던가 아니면 주변하고 잘 어울리게 쓰셔야 돼요. 잘못 쓰시면 굉장히 제가 개성이 강해서 다른 거랑 잘 조화가 안 되고 조금 혼자 겉도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좀 나쁘게 말하면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음식점 조경이 됐다고 해요. 약간 옛날에 한정식집 가보면 가든이라고 돼 있는데 가보시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돌 쌓고 돌 쌓아놓고 거기에 이제 영산홍 자선홍 알록달록한 꽃들 심고 저기 맷돌 디딤석이 이렇게 나 있는 소재도 선택할 때 되게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되고요. 같은 소재를 까시고 같은 형태를 깔더라도 이렇게 매끈하게 까는 공간은 이용이 많은 공간들이에요. 대문에서 현관까지 갈 때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건 디딤돌 같은 게 자연스러운데요. 대문에서 현관까지는 이렇게 매끈하게 깔라고 조언을 많이 드려요. 웬만하면. 왜냐하면 아까 그 약조하신 분들, 그런 분들 때문이 아니고요. 대문에서 현관은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죠? 우리 집 대문에서 현관까지. 온 식구들이 일단 하루에 두 번은 필수죠. 우리 식구들만 이용하나요? 택배 아저씨도 이용해야 되고요. 만약에 가전제품 사면 배달하시는 분도 쓰셔야 되고요. 그런데 거기가 울퉁불퉁하다 보면 짐을 나르거나 할때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우리 공간, 우리 집은 그렇게 이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포장해 놓으면 너무 딱딱해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그냥 디딤돌 놓을 때도 있어요. 근데 편의를 생각하면 아까 우리 절충식 얘기했었죠. 절충식이 나온 이유가 편의성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편의성을 생각하시면 입구의 대문에서 현관까지는 일단 잘안 깨지고
단단한 거 쓰시는 게 좋고요. 짐 들어올 때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매끈하게 깔끔하게 하시는 게 관리하기도 편하세요.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안정되고. 같은 돌을 넣더라도요, 되게 다양해요. 같은 직선형 길인데도 여기는 조금 정형화된 돌이고 여기는 섞어 쓰이죠. 이런 기법을 진짜 많이 잘 쓰는 데가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 정원 가보면 정말 아기자기하게 잘 해놔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식인지 일본식인지 국적불명의 정원들이 많아요, 요즘. 뭐, 동양풍이라고 해놨는데, 동양풍의 우리나라 거는 별로 없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우리 윗세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일본풍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기자기하고 석등 같은 거 있고, 뭐 향나무 분재 있고,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우리 집하고 잘 어울리면 뭐 정원은 내 취향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지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 공간들이 이쁘긴 하더라고요. 돌 포장 아까랑 비슷한 거고, 돌 디딤속 부정형 같은 부정형이어도요, 이쪽에 있는 부정형하고 저쪽에 있는 부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길나 있는 게 이렇게 삐뚤빼뚤 돼 있죠. 어떤 게더 이쁘세요? 어떤 게더 이쁘세요? 이게 정답이 없어요. 디자인은 자기 취향이에요. 저는 사실 이거 처음에 넣을 때제 취향은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깔끔해서 딱 했는데 저번에 수업할 때 보니까 다 이거 좋으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취향이야. 이러면서 했던 이유가 이게 더 자연스럽죠. 이건 조금 인공적으로 보여요. 얘는 근데 걸을 때 사실 쉽지 않, 편하지 않아요. 예. 이건 그냥, 이거는 장식이에요. 네, 이거 발 꺾이기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식이에요. 예뻐 보이기 때문에 장식인 거예요. 걸을 때는 사실은 좀 불편해요. 간격도 굉장히 좀 넓죠. 그리고 의식적으로 돌을 밟으면서 걸어야지, 아니면 삐끗될 수 있고요. 아니면 잔디 밟고 가셔야죠. 그쵸?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취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쓸 정원보다는 남이 쓸 정원을 많이 해드리잖아요. 기능성을 계속 생각하게 돼요. 이게 기성 디자이너들의 문제예요. 뭐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건 이래서 안 좋고요. 저건 저래서 안 좋고요. 계속 안 좋은 걸 얘기하고, 저도 모르게. 나중에 보면 왜 자꾸 안 좋다고 하세요? 아, 이게 버릇이 됐구나, 나도. 안 좋지 않아요. 디자인에는 정답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좋은 게 정답이에요. 내가 우리 집 정원 설계하면 잔디 안 깔아요. 전 잔디 안깔 거거든요. 잔디 까시는 분들은 깔아달라고 하면 깔아드리지만 항상 옆에서 웃어요. 저거 관리하기 힘드실 텐데. 1년만 지나면 잔디가 아니라 잡초밭이 될 텐데. 예. 네.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깔아달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깔아는 드려요. 이게 편해요, 우리도. 왜냐면요, 간격 조절을 안 해도 되거든요. 우리 계단이나 이런 디딤돌 놓을 때요, 그냥 막 깔려있는 것 같은데, 어떤 계단 올라가시다 보면 계속 한쪽 발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 있어요. 디자인이 잘못된 거예요. 원래 이 사람 걷는 폭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폭을 계산해서 두 번째 단에서 올라가게 하던가, 이렇게 발이 계속 바뀌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산 같은 데 올라갈 때는 이 등고선 같은 넓이가 있어서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디자인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건물 안에서도 그렇게 걷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이런 거할 때도요, 저희 놓게 되면은 돌 사이의 간격, 돌 사이즈, 그런 게 있어요. 걷기 편하게. 한발 떼었을 때 다음 돌이 밟힐 수 있도록.
근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이쁘게 놓게 하놓으면 그냥 이쁘게 보이면 되거든요. 어차피 정원에서는 이꼭 돌을 밟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돌을 꼭 밟아야 되는 경우는 잔디 보호하는 곳. 공원 가면 꼭 그렇죠. 잔디밭 넓게 해놓고 못 들어가게 해요. 왜 잔디밭을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네, 우리나라는 잔디가 그만큼 생육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잔디가 제가 봤을 때는 정원 요소 중에서, 식물 중에서 까다롭기로 제가 볼 때는 거의 상위권에 들 거예요. 잔디가 풀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일단 잔디는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름 같은 때 만약에 비가 안 왔다. 하루에 두번 정도 물을 주셔야 돼요. 근데 이 잔디가 또 깊게 까다로운 게 뭐냐면 물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배수가 안 되면 100% 죽어요. 그래서 보면 왜 죽는지 이유를 모르는데 이렇게 밟아보잖아요. 물이 안 빠지는 곳은 겉에서는 물이 빠져 보이는데 비온 다음에 이렇게 밟아보면 미리 물이 이렇게 배어나오는 땅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잔디가 100% 죽어요. 그런 데가 어디가 그러냐면 우리나라 전원주택 어디에 제일 많이 짓나요? 택지 개발할 때 어디를 많이 할까요? 산을 깎아서 하는 데는 괜찮아요. 우리나라 땅 자체가 마사토 땅이에요. 풍화된, 돌이 풍화된 마사토 땅이라 물이 잘 빠져요. 근데 가끔 논이나 밭 같은 거, 그 흙, 저 성토 해가지고 하는 데 있죠. 그런 데는 겉에서는 흙이 좋아요. 밑에서 물이 안 빠져요. 그러면은 나무가 이유 없이 죽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병에 걸린 것 같지도 않고, 벌레가 있지도 않은데, 어느 날 얘가 낙엽이 이유 없이 막 져요. 낙엽 질 때가 아닌데. 아니면 낙엽이 져야 되는데, 낙엽이 안 지고 잎사귀가 그냥 말라요. 떨어지질 않고. 그러다가 가지가 하나하나 잎사귀가 잘안 나요.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걔 없애려고 땅을 파보면 뿌리가 다 썩었어요. 물이 안 빠져서. 그래서 정원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토질이 어떤지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잔디가 되게 까다로워서 일단 물을 많이 먹는데 배수가 안 되면 죽고요. 또 하나가 그 이렇게 파란 잔디는 우리나라 잔디가 아니에요. 서양 잔디예요. 서양 잔디는 난지성 잔디라고 해가지고 겨울에도 파래요. 이쁘죠. 단점이 우리나라 환경이랑 안 맞아요. 우리나라 잔디들은 겨울에 누렇게 변하잖아요. 걔네들은 그래도 월동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봄이 되면 또 새싹이 나오는데 이 서양 잔디는 되게 까다로워서 파래서 좋긴 한데 브라운 패치라는 병이 잘 걸려요. 머리 땜빵 생기듯이요. 이렇게 죽어요. 되게 보기 싫게. 그래서 롤잔디 같은 거 하실 때는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게다가 잔디 잘안 깎아주면 공기 안 통하면 또 죽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잘 자랄 때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그러니까 깎아줘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봄에 또 이렇게 위에 흙한번더 뿌려주시고 밟아주셔야 되고요. 뿌리가 뜨면은 또 죽으니까. 밟아주셔야 되고, 또 공기통화라고, 여기 스파이크라고 해서 이렇게 밑에 뾰족뾰족한 거 달린 신발 있어요. 그거 신고 이렇게 좀 걸어주실 필요도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끊어주는, 이렇게 뿌리가 서로 엉키기 때문에 끊어주는 그 도구가 있거든요. 커팅해주는데, 그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스파이크 한 걸로 공기 이렇게 통하게 해주시고요. 거기에 조금 더 신경 쓰실 수 있으시면, 삽으로 이렇게 끊어주시면 더 좋아요. 뿌리가 더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잔디가 좀 불편하고 또산 밑에 우리 전원주택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산 밑에 전원주택이 있으면 어디선가 풀씨가. 나도 모르는. 파릇파릇해서 잔디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면 다 풀이에요. 그리고 풀과 잔디가 싸우기 시작하면 잔디가 100% 집니다. 활착된 후에는 좀 나아요. 잔디가 아예 자리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풀이 잘못 들어오는데 처음에 붙으면
잔디가 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잔디가 아니라 파릇파릇한 게 좋으시면 그냥 질겅잎씨 뿌리세요. 잔디보다 질겅이가 밟아도 안 죽고 풀보다도 잘 보이고. 그래서 이런 잔디들 하시면 관리하기 좀 관리하는데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요. 돌을 같이 하시는데도 여러 가지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요거는 뭐냐면 콘크리트 바닥인데요. 콘크리트 마르기 전에 나뭇잎 있죠. 나뭇잎으로 찍은 거예요, 모양을. 네, 진짜 나뭇잎으로. 그 모양을 가지고 찍기도 하는데요. 실제 나뭇잎 갖다 찍으셔도 돼요. 플라터너스 같은 거나 단풍잎 같은 거. 참나무 잎도 괜찮아요. 타일 같은 거 쓰실 때는 얘는 넓게 쓰지 마세요. 타일은 포인트로만 쓰셔야지 너무 넓게 쓰시면 얘도 이쁘긴 한데 주변 거랑 잘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포인트로 벽 같은데 바닥 같은데 포인트로 쓰시면 좋고요. 나무 종류도 많이 쓰시죠. 옛날에는 침묵이라는 거 많이 썼었어요. 근데 침묵은 사실 요즘은 침묵이 없어요. 원래 침묵이라는 게 기찻길에 쓰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기찻길 보수할 때 나온 것들로 썼는데 그게 사실은 되게 땅이 오염이 많이 돼요. 그게 타르 같은 거 칠해가지고 방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철로도 목재로 안 하고 다 콘크리트로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침묵은 일부러 만든 침묵이에요. 근데 얘는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목재는 아무래도 돌보다는 수명이 짧죠. 썩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목재를 쓰실 때는. 데크도 똑같아요. 데크도 오래 쓰시려면 1, 2년에 한 번씩 오일스테인 잘 칠해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특히나 이렇게 못질된 데 이런 데 잘 관리하시지 않으면 그런 데부터 썩기 시작해요. 또 하나. 데크를 꼭 하고 싶은데 우리가 집을 사거나 집을 짓고 나면 돈이 없죠. 데크비는 비싸요. 그래서 데크를 하실 때 처음에 싼 나무를 쓰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데크를 진짜 갖고 싶으시면 처음 하실 때 너무 싼 나무 쓰지 마시라고. 금박 상해요. 그래서 금박 보수해야 되거나 아니면 되게 보기 싫어져요. 데크를 하실 거면, 이왕 하실 거면 딴 것들을 좀 밀어놓고 데크 나무를 좋은 걸 쓰세요. 그래야 수명이 오래 가요. 보기도 싫지 않고요. 잘못해서 막 공원 같은 데 쓰는 싼 나무를 쓰시면 처음에는 어쨌든 뭐 데크가 뭐 끌어안고 살 거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외부에 계속 비 맞고 있어야 되는 데잖아요. 그래서 뒤틀림이 생기거나 갈라짐이 생겨요. 그렇게 시작하면 걔가 또 애물단지가 돼요. 항상 밟고 다니는 위치에 많이 만들게 되거든요. 데크 제일 많이 만드는 데가 거실 앞, 뭐 현관 앞 이런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이 떨어지는 나무를 쓸 경우에 보수비가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데크는 아시다시피 돌처럼 하나 드러내고 바꿔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데크를 하실 거면 처음부터 소재를 좀 좋은 거, 하드우드 같은 거, 좀 단단하고 잘 안 썩는 소재 그런 거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데크 잘못 관리하면 거기서 벌레도 되게 많이 나와요. 썩으면서. 그리고 디딤돌 같은 거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포장해 놓으시면 좋은 게, 저런 거 포장해 놓으시고 저 위에다가 그 이동식 의자 같은 거 있죠? 테이블. 그런 거 놓으시면 그냥 흙이나 잔디 위에다가 의자 놓고 앉으시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반 죽어요. 벌레들이 되게 좋아요. 제가 걸어다니는 인간 모기향이에요. 친구랑 같이 있으면 친구들이 모기가 안 물려요. 저한테 다 달라붙어서. 개미도 잘 올라와요, 저한테. 그 잔디 같은 거 특히나 있으시면 개미 같은 애들이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래 앉아있기 힘드시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포장해 놓으시면 자연스러움도 덜 해치고 앉아서 쉴 때도 조금 편안하게 쉬실 수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런 거 어떻게 쓰시면 좋냐면요. 나물 같은 거 말릴 때. 데크 같은 거, 평상 같은 거 좋은 게 그거예요. 평소에 안쓸 때는 데크나 평상은 밑에서부터 떠 있죠. 나물이 잘 말라요. 텃밭 같은 거 하시면 되게 유용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목재랑 여러 가지 서재를 섞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큰 거부터 보시라는 거예요. 정원을 꾸밀 때도 집을 살 때도 우리 집부터 보지. 안에 들어갈 의자, 벽지 이런 거부터 보진 않죠. 똑같이 정원도 나무를 심어도 큰 나무부터 생각하시는 거고요. 시설물을 넣을 때도 큰 거부터 생각하시는 거예요. 개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작은 것들은 어떤 걸 갖다 놔도 괜찮아요. 근데 큰게 집하고 안 어울리는 게 들어와 버렸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집 모양이, 한복 입고, 뭐, 아니 뭐지? 양복 입고 갓 쓰고, 이런 느낌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큰 거는 집 분위기하고 맞추고 작은 것들로 내 취향을 맞추시는 게 좋아요. 이런 파고라 같은 거 특히나, 파고라 같은 게 집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중에 만약에 바꾸려고 해도 쉽지 않고요. 공간도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파고라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없으면 이렇게 파라솔 같은 거 이용하시는 방법도 좋고요. 근데 나는 파라솔 같은 거 관리하기 싫고 나는 편하게 쉬는 게내 정원의 주 목적이다. 그러시면 파고라 놓으셔도 돼요. 내 정원이기 때문에 내가 편리한 대로. 그리고 나는 손님들이 많이 와서 그때그때 이런 거 의자 갖다 올려놓고 귀찮고 또비 오면 치우고 또비 오면 밖에서 비올때 커피가 되게 맛있잖아요. 비 보면서 여기 밖에서 커피 마시고 싶은데 파라솔은 비 오면 다 들이치죠. 그럴 때는 이런 파고라가 훨씬 좋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집 정원 작아도 주 목적이 이거니까 파고라 놓으시는 거예요. 이런 파고라, 이 커튼 없으면요. 옛날식 되게 디자인 옛날식 파고라예요. 이 커튼 없다고 생각하시면. 옛날 공원에서 볼수 있는 파고라. 근데 저 커튼이 하나 있음으로 해서 주인의 센스가 확 올라가죠. 대신 신경을 좀 쓰셔야겠죠. 커튼 떼어서 빨아야 되고. 정원은 항상 그래요. 내가 얼만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느냐가 정원을 유지하는 요소예요. 이런 파고라. 이런 거는 아무 데나 다 어울릴까요? 얘는 우리 집이 너무 현대적이거나 그러면 사실은 조금 어울리기 쉽지 않아요. 주변이 조금 전원주택가 같은, 그러니까 전원주택가보다는 농촌에 가까워. 요즘 귀촌 많이 하시죠? 귀농 말고. 귀농은 농사 지으러 가시는 거고, 귀촌은 그 시골에 가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거참 좋아요. 저는, 이렇게 평상이나 마루 있는 파고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는 잘못하면 집하고 이렇게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집은 되게 현대적인데, 그래도 이거 꼭 놓고 싶다. 그러면, 정원이 좀 넓으면 돼요. 집하고 바로 옆에 안 있으면 되잖아요. 요런 정자가 있는 집은 어떤 포장을 하는 게더잘 어울릴까요? 맨 위에 거 괜찮고요. 두 번째 것도 포인트로 한 부분 정도는 잘 어울려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돼버리면 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집이. 근데 이런 입구 쪽에 하나 정도 포인트로 딱 놓으면 되게 세련돼 보일 수 있어요. 오히려 나는 굉장히 시골 느낌이 나는 것보다는 세련된 느낌이거나 아니면 유럽식의 빈티지한 느낌이 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거 포인트로 딱잘 쓰시면요 굉장히 세련돼 보여요. 이런 집에는 어떤 시설물이 잘 어울릴까요? 첫 번째 것도 잘 어울리겠죠. 두 번째 것도 나쁘지 않아요. 세 번째 거는 조금 그렇겠죠? 저는 이런 분위기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되게 시골에 살지만 모던한 느낌이 나는.
그래서 이런 시설물들을 선택하실 때는 중요한 게 나의 취향도 있지만 우리 집과 잘 어울리는지. 왜냐하면 나만 좋아서 좋은 정원도 좋지만 나도 좋고 남이 볼 때도 이쁜 게더 좋겠죠. 다다익선이죠. 근데 잘못하면 이 각각의 시설물들은 너무 이쁜데 집하고 조화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거 도저히 모르겠다. 나는 어느 거랑 어느 게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학습이 계속 되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럴 때는요, 집 외관 마무리된 외장하고 비슷한 소재를 찾으세요. 그리고 시설물은, 근데도 또 비슷한 거 쓰라고 했다고 빨간색 벽돌집인데 여기 막 노란색 요즘 많이 쓰는 황토벽돌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안 어울려요. 만약에 이 소재랑 비슷한 거 쓰실 때는요, 집 소재보다 약간 한톤 어두운 게더잘 어울리더라고요. 같은 소재를 쓰실 때는. 다른 소재를 쓰실 때는 벽돌집은요, 흰색 시설물도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약간 이런 정자 같은 느낌인데, 약간 한국식 정자보다는 이렇게 약간 유럽식 정자도 붉은 벽돌집에는 잘 어울려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안 어울리는 애를 갖다 놨어요, 우리 집하고. 그럴 땐 식물을 이용해서 개와 집 사이를 살짝 가려주시면 효과가 있어요. 그럴 때 식물을 이용하시면 돼요. 휴게시설도 내 취향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시설물인데, 요벽 보이시죠? 저런 벽 색깔만 잘 칠하셔도 우리 집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저런 벽 쌓으실 때요, 가벽 저렇게 높게 쌓는 경우도 있지만, 한 4키 정도 이렇게 쌓는 경우 있잖아요. 아까 블럭 이용해서 쌓으시면 되게 좋아요. 그 블럭으로 쌓고, 블럭 그대로 놔둬도 되게 현대적인 느낌 나고요. 조금 나는 이렇게, 색감 같은 게좀 좋다,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페인트 칠하셔도 굉장히 분위기 좋아요. 네. 이거 목재를 붙인 거예요. 앵글 있죠? 이렇게 요즘 가구 DIY 파는 데 가시면요, 앵글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된 앵글들 많이 팔아요. 그거 갖다가 연결하시면 되고요. 목재도 이렇게 좋은 목재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목공소나 그 목재 DIY 하는 데 가서 사이즈만 맞춰서 잘라달라 그러면 다 잘라주거든요. 그거 가져다가 쓰셔도 되고요. 더 쉬운 방법은, 진짜 이거는 조금 잘 쓰시면 되게 좋은 방법인데, 뭐라 그러지? 파레트라는 거 있어요. 아시죠? 공사 현장에서 쓰는. 그 파레트 같은 거를 이런 테이블이나 저런 지붕 소재로 쓸수 있어요. 그런 거 쓰실 때는요, 벽 같은 거 색깔 좀 강한 자주색, 파란색 이런 거 쓰신 데다가 흰색 칠해서 쓰시면 참 좋아요. 그럼 되게 유럽 같은 느낌이 나요. 그리고 그 나무색 그대로 이용하셔도 굉장히 편안한 느낌 들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생각해서 재단을 하셔야 돼요. 무작정 잘라놓고 재단해 버리려면 다 버리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 거 인터넷 뒤져보시면요, 그거 이용해서 테이블 만드는 법, 책장 만드는 법, 다 나와요. 되게 쉬워요. 공구만 있으면. 그 전동 드릴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거다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그 장식들 있죠. 뭐 브레싱이나 이런 것도 다 팔거든요. 그런 거 얼마 안 해요. 그래서 한 2, 3만 원이면 그런 거다 만들 수 있어요. 소품들 하나만 가지고도 분위기를 완전히 다르게 할수 있죠. 이게 블럭 쌓은 벽이에요. 블럭 쌓은 데다가 흰색만 칠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블럭 그대로 보이게 하실 수도 있고요. 몰탈 얇게 바르시면 매끈한 벽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 어린이들 있는 집은요, 저 벽에다가 칠판 페인트라는 거가 있어요. 칠판 페인트 한 통에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 한 서너 번 발라주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애들 칠판 놀이하고 놀수 있는 벽이 생겨요. 그렇게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애들 벽에 낙서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게 창의력을 굉장히 높여준대요.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에도
그 칠판벽 만드는 경우들 요즘 많이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뭐 이제 주인의 센스를 발휘하는 경우들이죠. 테이블 같은 거못 쓰는 테이블에다가 다육이 같은 거나 이끼 같은 거 가지고 장식하는 경우들 많이 있고요. 이제 식물들 선택하실 때요.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식물 선택하는 건데 식물들 이름 다 모르잖아요. 일단은 식물을 이쁘다고 무조건 사다 심지 마시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경관이 이쁘면 좋잖아요. 봄, 여름, 가을까지는 꽃이 다 있어요. 그거 맞춰서 이렇게 미리 계획서 써서 하시면 되게 좋고요. 모르면 잎을 만들어 놓고 꽃 파는 곳에 물어보세요. 가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다년생, 여러 해 살이 꽃들이 어떤 거 있는지. 뭐 우리나라 꽃들은 대부분이 여러 해 살이들이 많아요. 일년초 같은 것들도 이쁘면 갖다 심을 수 있죠, 물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좋은 게 사계절 경관이 다 어떤 분들은요, 봤더니 이제 큰 거는 다 심고 꽃들은 마음에 드는 거 심으세요 이랬어요. 봄꽃이 진짜 많잖아요. 봄꽃만 잔뜩 심으신 거예요. 여름 가을 꽃이 없어가지고 그때 또 다시 심으시려고 했는데 정원이 넓지 않다 보니까 봄꽃 있던데 이렇게 파고 다시 심어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고 특히나 큰 나무들 고르실 때는 꼭 자기 취향을 꼭잘 따져보세요. 내가 꽃이 피면서 열매 열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죠. 일단 정원이니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임새도 더 다양하면 좋잖아요. 꽃도 피고 열매도 열리면 좋아요. 꽃도 피고 열매도 열리는 게 뭐가 있어요? 정원에 쓸수 있는 게. 매화 좋죠. 매화도 좋고 살구도 좋아요. 감나무는 꽃이 안 보이죠. 근데 요즘 중부지방에 감나무가 잘안 돼요.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잘 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서울에서 무화과랑 석류를 키우시는 분도 봤어요. 사실은 무화과나 석류는 남부지방 소종이에요. 그래서 중부지방에서 월동이 안 되거든요. 근데 키우세요. 그죠? 그런 분들 있으세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시면 돼요. 안 되진 않아요. 대신 일반적이지 않아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남부 수종을 갖다 키우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항상 바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남부 수종 갖다 심어 놓으시면 한해 살이가 되는 거죠. 그 해만 살아요. 다음엔 죽고. 그래서 이 정원은 계획할 때부터 이미 관리가 결정이 나요. 시간 많이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연못도 만드시고 잔디밭도 까시고 남부에서 잘 자라는 수종도 갖다 막 심으세요. 그래도 관리 잘하면 살아요. 근데 나한테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난 관리할 시간이 없는데 연못도 갖고 싶고 잔디밭도 갖고 싶고 막 석류꽃 피는 것도 보고 싶고 무화과도 키우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돈 들이시면 돼요. 정원 사 쓰셔도 되고요. 온실 지으셔서 겨울에 옮겨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실내 정원을 만드셔도 돼요. 방법은 있어요. 단지 몸이 안 힘들면 돈이 많이 나가요. 그런 것들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무를 심을 때도요. 이렇게 정원에는 대칭되게 잘안 심어요. 저런 건 어디에 많이 심냐면 공원이나 가로수. 그리고 정원에 이렇게 빨간 나무들 같은 거막 그렇게 좀 홍단풍이라는 거 있죠. 공작단풍, 홍단풍.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가끔 있으신데요. 정원에 너무 많이 심으시면 정원이 조금 정신없어 보여요. 저런 것들은 이렇게 포인트로만 심으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무도 질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촉감 말고 시각적 질감. 느티나무랑 향나무랑 어느 게더 거칠까요?
향나무 손 들어오세요. 질감이 향나무가 더 거칠다. 느티나무가 더 거칠다. 시각적 거친기는 느티나무가 거칠어요. 촉감으로는 향나무가 거칠죠. 따끔거리고. 잎사귀가 많고 작은 것들은 멀리서 볼 때는 부드럽게 보여요. 왜 우리 사시나무 앞뒤가 틀려서 반짝반짝거리죠. 그런 애들은 멀리서 보면 되게 거칠다고 하는 거예요. 느티나무도 잎사귀가 향나무보다는 작고 크고 흔들림도 많죠. 그리고 좀 듬성듬성하죠. 그래서 향나무가 더 부드러운 거예요. 그런 애들이 섞여 있어야 정원이 넓어 보여요. 근데 정원에는 향나무 웬만하면 심지 마세요. 아시죠? 유실수랑 같이 심으면 얘가 그 병충해 매개 공간을 해줘서 병에 잘 걸려요. 특히나 모과나무 이런 것들, 사과나무 이런 것들은 한 향나무 하나면 그 온동네를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싫은 분들이 그런 걸 많이 심으셨으면 향나무를 심으세요. 되도록 근데 요즘 향나무 집에 많이 안 심으세요. 옛날에 우리나라 전통 공간에서도 제사 지내는 공간에만 그 쓰임새 때문에 향나무를 심었지 실제로 집에 많이 심고 이렇게 시작한 거는 일제강점기 때 많이 심어졌거든요. 학교나 이런데. 나무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같은 나무를 심더라도 이렇게 독립수로 단독으로 심어지는 경우와 다른 나무들과 같이 심어지는 경우의 분위기는 굉장히 달라져요. 그리고 같은 일렬로 식재되어 있는데 우리 집이 대문에서 현관까지가 되게 가까운 경우들 있죠. 집이 현관하고 되게 가깝게 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길을 일부러 살짝 꺾어놨죠. 그러면 조금 더 정원이 깊어 보이고 넓어 보여요. 대신 걸어 들어갈 때 직선으로 못 걸어가시겠죠. 직선으로 들어가는 걸 원하시면 꺾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바로 이렇게 살짝 90도 비슷하게 꺾어 놓으시면 현관이 바깥에서 잘 안 보여서 프라이버시가 좀 확보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직선으로 짧은 거리에 그 대문과 현관을 일자로 배치하지 마세요. 일자로 배치하면 우리 현관 열 때마다 밖에서 우리 집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거 그닥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 전통 공간에도 가보시면 고삿길이라는 게 있어요. 큰 길에서 반드시 꺾어 들어와서 대문이 생겼었거든요. 그게 복이 들어온다는 얘기 있지만 그걸 떠나서 실용성이에요. 외부 공간에서 우리 집이 너무 훤히 들여다보이는 거는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집이 많이 들여다보이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작은 식물들은요. 이런 큰 나무를 먼저 심고 배치하시면 돼요. 꽃부터 배치하시다 보면 나중에 큰 나무랑 안 어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안 어울리냐면 꽃이 나무랑 안 어울리지는 않아요. 보기에는 이뻐요. 그런데 그늘을 싫어하는 나무 꽃이 있고요. 그늘을 좋아하는 꽃이 있어요. 근데 큰 나무를 먼저 심고 그걸 맞춰서 심어야 되는데 꽃을 먼저 심고 큰 나무를 심다 보면 그늘을 싫어하는데 그 나무 때문에 그늘이 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늘에 심어야 이쁘게 피는데 햇빛 쨍쨍한 데 심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우리 그늘 좋아하는 대표적인데 우리가 아주 볼 수 있는 꽃이 뭐가 있을까요? 되게 흔한데. 파처럼 생기네. 맹문동이요. 맹문동 보라색 꽃이 이쁘게 피려면요. 그늘진 곳에 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꽃무릇이라는 거 한편 꽃무릇 축제 있죠. 걔도 살짝 그늘에서 더 이쁘게 펴요. 그래서 소나무 밑에 이런 데 많이 심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꽃이 피는 거는 근데 햇빛을 좋아하죠, 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늘을 좋아하는 애들도 가끔 있어요. 수호초 뭐 이런 애들도 그렇고요. 돌단풍 이런 애들도 너무 땡볕보다는 살짝 둥굴레 같은 애들도 살짝 그늘진 데 좋아하고. 시설물이나 소품들은 큰 나무나 큰 시설물이 결정된 다음부터는 원하시는 거 어떤 거 갖다 놓으셔도 그렇게 크게 거슬리지 않아요. 그런 시설물들은 취향대로 갖다 놓으세요. 아까 되게 현대적인 파고라 옆에 석등 있다고 누가 뭐라 안 해요. 꽃들도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뭐 심어야지?
사진 찍어다. 아까 우리 시설물만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이런 나무들도 사진 찍어서 한번 배치를 해보세요. 우리 집하고 잘 어울리는지. 그런 다음에 어디서부터 꾸밀 건지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정원을 꾸밀 돈이 여유가 있으시면 한 번에 다 하시면 좋아요. 근데 항상 돈은 항상 부족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2천만 원으로 정원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가진 게 20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200만 원으로는 분명히 내가 계획한 거는 200만 원 10분의 1이잖아요. 계획해 놓은 게 2천만 원이었는데. 근데 200만 원으로 2천만 원짜리 조경을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싼 거 사다 쓰시는 거예요. 데크 쓰실 때도 제일 싼 거. 나무도 똑같은 수종인데 제일 싼 거. 그러면 정원이 나무는 한 10년 기다리면 되겠죠. 근데 데크 같은 경우는 2년 후면 또 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계획은 한 번에 다 하세요. 2천만 원짜리, 2억짜리 계획은 한 번에 다 하시는 거예요. 2억 원이 들든 2천만 원이 들든 200만 원이 들든 계획은 한 번에 다 하시는데 공사는 돈이 부족하시면 있는 만큼만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하면 좋을까요? 내가 필요한 데부터. 어디가 제일 필요할까요? 어디가 제일 필요할까요? 다 틀려요. 일단은 집을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첫인상이 중요하겠죠. 근데 아까 손님을 제일 먼저 손님 치르는 게 내 주 목적인 분들은 어디부터 해야 될까요? 데크랑 그 바베큐 해야 될 공간부터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 나중에 심으시면 되죠, 뭐. 그리고 휴식 공간 제일 필요하신 분은 뭐부터 해야 되죠? 편한 소파랑 나 그 프라이버시 가려줄 울타리부터 하셔야죠. 자기마다 다 필요한 공간이 틀려요. 어떤 분은 연못부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연못 갖는 게 꿈이신 분이 있으세요. 연못 있는 집. 심지어 수영장 있는 집. 전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수영장 있으면 그 고가주택으로 들어갔었어요. 수영장을 갖고 싶지만 수영장을 못 만드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어쨌든 나한테 중요한 분부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두 군데 정도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단은 사람의 첫인상은 어디죠? 사람의 첫인상은 어디예요? 아니 사람. 그렇죠. 사람 아니 사람. 얼굴이잖아요. 집의 얼굴은 현관 부분이에요. 대문에서 현관 쪽. 거기가 깨끗하고 깔끔해야 집 전체가 깔끔하고 이뻐 보여요. 그래서 그 앞부분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내가 이용할 공간. 내가 주로 데크를 쓸 거면 데크부터 하시고요. 내가 휴식 공간을 제일 나는 정원을 갖는 이유가 휴식이야. 이런 분들은 휴식부터 하시고요. 근데 그런 분 많아요, 요즘은. 그런 거보다 나는 뭘 기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텃밭은 또 작물이잖아요, 먹는 거. 그거 말고 원예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꽃 같은 거 키우시고 나무 다듬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시설물보다 나무를 먼저 하셔야죠. 특히 장미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장미도 손이 되게 많이 가요. 꽃 피는 애들은 손이 많이 가요. 꽃 피는 애들은 꽃 지자마자 전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년에 꽃이 또 탐스럽게 펴요. 상록수 같은 경우는 전지를 언제 하죠? 소나무나 뭐 이런 애들? 주목이나? 동면할 때 하죠, 겨울에. 그래서 그 가을, 늦가을이나 낙엽이 다 떨어진 후나 아니면 봄에
이제 잎사귀 새로 나기 전에. 주목 같은 경우는 새순 나올 때 해줘야 돼요. 주목은 형태를 딱 잡아서 키우는 경우가 많죠. 형태를 잡거나 위를 똑같이 맞추거나. 걔는 봄 새싹 나올 때 삐죽삐죽 올라온 애들이 생겨요. 깨끗이 다듬어 놓는데 그 도장지라고 해요. 쭉쭉 자라는 애들. 그런 애들 다듬어 주시면 돼요. 여기 공간 중에서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얼굴 부분이 되는 주차장 전정 부분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 여기부터 하시고, 주정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뒤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집이 전정 앞에가 넓은 경우도 있고요. 뒤가 넓은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주로 쓰는 곳이 주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유지 관리까지 딱 결정을 해 놓으시면 되는데, 유지 관리는 그냥 형식적인 거고요. 365일 정원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찾으려고 하면 끝도 없는 게 정원 일이에요. 집안일도 그렇잖아요. 찾다 보면 끝이 없듯이 정원 일도 찾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사를 쭉 진행을 하는데, 보면 우리는 정원의 위에 부분, 예쁜 부분만 지금 봤잖아요. 사실은 정원은 안 보이는 부분들이 더 중요해요. 땅 정리하실 때요. 이렇게 밑에 배수, 설비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데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물이 안 빠지는 땅. 물이 안 빠진다고 땅을 다 갈아버릴 순 없잖아요. 땅을 다 파서 다른 걸로 바꿔버릴 순 없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배수로를 만들어줘요. 대부분의 정원을 할 때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저게 다 돈이니까. 근데 나무가 잘 자라게 하거나 우리 집 정원에 물이 안 고이게 하려면 사실은 요런 이게 유공관이라는 구멍이 뚫린 관이에요. 관 자체에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어서 물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거를 흙이 들어가면 또 이게 막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직포 아시죠? 그걸로 이렇게 감싸서 바닥에 깔아요. 근데 저거는 진짜 직접적으로 되게 열심히 한 거고요. 저거 못하잖아요. 돈이 많이 들고 또 공사하기도 땅 다 파야 되니까. 그럴 경우는 그냥 자갈만 묻어주셔도요. 그쪽으로 물이 많이 빠져요. 자갈길. 자갈 배수로라고 해서 자갈길 만들어 놓으면 그쪽으로 물이 고여서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셔야 나무들도 잘 자라고 집 땅도 습하지 않고, 습하면 일단 벌레 많이 생기고요. 또 나무에 벌레 되게 병충해 많아요. 해양목 같은 경우도 되게 잘 자라는 나무인데 습한 데서는 병충해가 되게 잘 걸려요. 이런 거요. 위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밑으로도 해요. 안 보이게. 아까 이 관 대신요. 저렇게 자갈을 묻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갈 있을 때는 부직포를 해주면 더 좋아요. 왜냐면 그 자갈 사이사이로 흙이 들어가면 나중에 메꿔지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하고요. 위에만 살짝 덮어주기도 해요. 자갈 할 때는, 근데 유공간은 저거 안 싸주면 100% 구멍이 다 막혀서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부직포를 해주는데, 요즘은 좋은 시대잖아요. 아예 부직포가 쌓여진 관이 있어요. 그거 사다가 까셔도 돼요. 저런 걸 해놓으면, 그러니까 저거를 100%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집 그 터가 산 밑에 있어서 배수가 되게 잘 된다 그러면 저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집이 살려고 한 집은 비 온 다음에 가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비 온 다음에 가보면 전체적으로는 물이 다 잘 빠지는데 물이 고이는 곳이 꼭 있어요. 물이 딴 데는 다 잘 빠지는데, 그런 물 고이는 곳에다가 연못이나 아니면 이런 집수정 같은 거 하나만 만들어 주셔도요. 집이 굉장히 뽀송뽀송해져요. 실제로 이런 집수정 우수 매뉴얼이 있거든요. 저런 거 하나만 묻어줘도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자갈 배수로는 기능적으로도 물을 빼주는 역할도 하지만 보기도 이쁠 수 있어요. 집 주변에
낙순물 떨어져서 땅 파야 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물 빠지라고 배수구 만들어주고, 보이는 거 보이기 싫잖아. 보는 거, 그러니까 보이면 안 예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자갈, 특히 그냥 이렇게 조그만 하얀 백자갈 이런 거 쓰시면 잘못하면 되게 막 어중간해요. 뭐 일본식도 아니고, 뭐 현대적이지도 않고. 저는 오히려 투박한 납작돌, 강돌 있죠? 큰 거. 그런 거 갖다 놓는 게 오히려 집 분위기랑 더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공사하실 때는 이렇게 데크 같은 것도 보면 밑에 프레임 짜서 많이 하는데요. 나무 좋은 거 쓰시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나무가 만약에 데크가 많이 깔린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좋은 거 쓰셔야 돼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아요. 건조해서 잘 말라서 오히려 데크가 잘 유지가 돼요. 우리나라는 여름철, 요즘은 거의 우기죠, 우기. 되게 습하고 햇빛 잘안 나고. 그럴 경우에 나무가 많이 뒤틀어지거나 썩어요. 그런 경우에 우기 오기 전에, 장마철 오기 전에 5일새는 한 번씩 칠해 주시면, 좀싼 나무 쓰셨을 땐 특히나 신경 써서 매해 해 주시면 그래도 꽤 가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그냥 짜투리 나무로, 비싼 나무 말고 그냥 남아있는 짜투리 나무로 데크를 짰는데, 해마다 5일새는 칠해주고 하시니까 10년까지도 가더라고요. 연못. 이렇게, 저게 방수 시트예요. 비닐 같은 거죠. 약간 고무판, 비닐, 이런 걸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저렇게 대대적으로 하시지 못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아 쓰시면 돼요. 고무달아. 고무달아 관리하기 편해요. 어차피 이 비닐도 방수 시트잖아요. 똑같이. 고무다라는 완전 방수죠. 크기도 적당히 관리하기 편한 크기. 나무는 심으실 때요. 요게 뿌리 분이라는 거죠. 저 뿌리 분은 클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자기가 살던 환경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 뿌리 분이 크면 좋지만 무한정 클 수는 없죠. 왜냐면 운반하기도 힘들고 또 무게도 엄청나니까. 그래서 규격이 있어요. 근원직경의 4배 뭐 이런 식으로 규격이 있는데, 중요한 건그 뿌리분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심어놓고 나서 나무 죽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번 심어서 물준 다음에 뽑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걸 왜 뽑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나무에 얼굴 있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무에 얼굴이 있어요, 사람처럼. 내가 나무를 사러 가서 나무를 분명히 내가 보는 데서 캐가지고 가지고 와서 심었어요. 근데 내가 사온 나무랑 심은 나무랑 다른 거예요. 나무가 되게 이쁜 형태가 있는 데가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나무가 자랄 때 보면 햇빛에 따라서 나무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나무 파시는 분은 어떻게 써요? 나무를 팔려면 나무가 제일 이쁜 방향에서 보여주시겠죠. 당연히 그분은 자기 나무 주인이니까 알거 아니에요. 근데 사왔어요. 나무를 내가 못 심으니까 일하시는 분들한테 심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심냐? 빨리 심으셔야죠. 그것도 다 일당인데. 빨리 심고 가셔서 다른 일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심는데, 이분들은 중요한 게 나무의 모양보다는 죽지 않게 잘 심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심죠? 내려진 데서 빨리 심으시잖아요. 나무 심으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떨어지셔서 나무의 모양을 저렇게 완전히 다 심기 전에 왼쪽으로 조금만 돌려주세요. 오른쪽으로 조금만 돌려주세요. 우리 액자 하나 걸 때도 그러잖아요. 왼쪽 올라갔어, 오른쪽 올라갔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무도 자기 얼굴 제일 예쁜 방향을 찾으셔야 돼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먼지 떨어진 곳? 중요한 거는 그냥 나무 얼굴을 찾았어요. 심었어. 내가 보는 데서 예뻐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많이 볼 방향에서.
이쁜 방향으로 맞춰서 심어달라고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분들은 좀 귀찮긴 하겠죠. 그냥 갖다 심어버리면 되는데 계속 돌려달라고 하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놓고 물을 줘야 나무가 잘 살지. 물 주고 나서는 보기 싫어도 그냥 놔두셔야 돼요. 물준 후에 보기 싫다고 나무 방향 바꾼다고 저거 뽑아서 다시 돌렸다. 그냥 나무 한 7, 80% 죽어요.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고 뿌리 썩고 공기 들어가고 그럼 뿌리 썩어요. 그래서 물조임이라는 거 하거든요. 밑에 이렇게 물죽 쓴다고 해요. 물 많이 부셔가지고 막 이렇게 밑에 흙에 물을 죽 써서 그 위에 흙 덮어주는데 그러면 뿌리분에 물이 스며서 뿌리분이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자기가 가져갔던 환경이 주변에 흩어지면서 얘가 그 자리 잡을 때까지 도와주는 건데 흔들어 버리면 그 환경이 깨지면서 나무가 죽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심을 때, 첫 번째 심을 때잘 심으셔야 돼요. 요런 돌 깔면 계속 놔둘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시멘트 몰탈 치지 않고 그냥 올려놓는 돌들 있죠? 그런 거 1년이나 2년에 한번 들어서 밑에 흙 채워주시지 않으시면 나중에 돌이 없어져요. 땅에 묻혀요. 점점 밑으로 꺼지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살짝 들어서 밑에 흙 채우고 다시 한번 다져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제 다 예용은 됐습니다. 이제부터 우린 뭐를 할 거냐면요. 요런 집에 정원을 만드실 거예요. 아까 동영상 봤던 집이 이 집이에요.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면 집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오려서 나무를 배치할 건데, 원래 평면 요런 작업을 해요. 제가 실습을 할 때는 요 정원을 만드는 걸 하는데, 제두대도 없고, 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걸 작업하기는 어렵고요. 요거를 세워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도면이라 위에서 내려다 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면을 만들 거예요. 요렇게. 이거 실제로 다른 분들이 똑같은 거 가지고 작업했던 내용이에요. 나무를 연못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공작하는 것처럼 하시지만 식재는 똑같아요. 큰 거부터 생각하시는 거예요. 큰거 위치 잡아놓으시고요. 그 나무가 뭐를 심으려고 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 종류 모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그늘이 큰 나무, 아니면 꽃이 피는 나무, 열매가 열린 나무, 이런 식으로. 기다랗게 울룩불룩하게 생긴 애 있어요. 얘가 바스케일이라는 애인데, 스케일인데 바 모양으로 생겼다는 길게. 얘는 왜 필요할까요? 이게 축적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왜 도면을 1대1로 그릴 수가 없으니까 줄여서 그리는 거예요. 몇 분의 1로. 여기 보면 100분의 1로 줄였다고 돼 있어요. 얘가 왜 필요하냐면 일반인들은 자를 갖고 다니지 않죠. 원래 도면 그린 사람들은 스케일 자가 있어요. 근데 일반 분들은 없으니까 요게 있어야 요게 써 있는 미터를 가지고 대충 길이를 짐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 1이 1m예요. 그래서 요 1m에 몇 배쯤 되면 우리 집이 얼마쯤 사이즈가 되겠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면에는 당위표랑 바스케일이 거의 들어가 있어요.
질문이 나왔는데 공동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라서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나라는 풍수지리 얘기하시죠. 풍수지리가 미신이 아니고요. 생리학적인 그 기능이에요. 풍수지리가 왜 나왔냐면 우리나라 풍수지리로 보면 배산 임수가 가장 좋은 택지예요. 배산 임수의 기능이 왜냐면 뒤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넓게 트여져 있는 공간이죠. 우리나라 옛날에 집들이 소재가 뭐로 지어졌었죠? 나무, 흙, 그죠? 나무랑 흙이 좋은 거는 공기가 소통이 돼서 숨을 쉰다고 해요. 우리나라 집들은. 단점은 뭐냐? 단점은 습기에 굉장히 약해요. 우리나라 여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엔 굉장히 습하고 그 비가 많아요. 그런데 나무나 흙으로 지어진 집들은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공기 순환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쪽으로 대문을 냈었어요. 마당이 남쪽에 있었죠. 북쪽으로는 뒤에 후정 정원이 있었는데 정원이 없었으면 산이 있어요. 산이 없으면 일부러 대나무 같은 걸 심었었어요. 그게 비보라고 하는데 그게 뭐 나쁜 걸 막아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신으로 보면 그렇고요. 풍수지리 그 생리학적으로 보면 어떤 기능을 하냐면 공기 소통하는데 마당이 넓죠. 여름에는 마당이 그러면 뜨거운 햇빛에 막 달궈져요. 그러면 뒤에 후정의 공간은 나무가 있어서 습하고 시원하고요. 앞에는 뜨거우니까 공기가 뒤에서부터 앞으로 불어내려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청마루라는 게 있었죠. 대청마루 뒤에는 반드시 문이 있었어요. 그 문으로 공기가 앞으로 불어나가요. 겨울에는 그러니까 밤에는 그 반대예요. 빨리 뜨거워졌던 데는 또 빨리 식어요. 그러면 저녁 때는 또 앞에서 공기가 뒤로 흘러요. 그래서 공기 소통이 잘 돼서 우리나라는 공기가 잘 통해야 건강하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곰팡이가 잘 쓰잖아요. 근데 공기 소통이 좋으면 곰팡이가 덜 쓸어요. 그리고 집이 뽀송뽀송하죠. 그래서 공기 소통이 좋아서 배산 임수가 좋은데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마당에 나무를 안 심었어요. 큰 나무를 되도록이면 마당 한가운데 안 심었어요. 그 이유가 한자로 하면 고날 곤자라고 하는데 왜 고날 곤자가 되냐면 마당을 못 쓰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마당은 그냥 지금처럼 정원이 아니라 작업장도 되고요. 그 뭐 사람들 초대하면 거기에 상 차리고 먹기도 하고요. 다용도 공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있으면 다용도 공간을 쓸 수가 없어서 따로 또 땅이 필요하죠. 아니면 집이 크거나. 그랬기 때문에 마당에 큰 나무를 안 심었는데 그게 큰 나무가 있으면 항상 거기에 그늘이 생기죠. 그래서 집에도 습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생략적으로도 마당 안에 큰 나무를 안 심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좀 달라졌어요. 우리나라 집들이 요즘은 완전히 서구화됐죠. 공기 흐름이 마찬가지로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옛날처럼 마당에 공기가 안 들어오면 집이 뭐 이렇게 습해져서 공기가 뭐 안에 곰팡이가 슬거나 이런 게 옛날보단 덜해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그리고 남쪽으로 문이 있어야 논이나 밭에서 작업한 거 끌고 들어오기가 편하죠. 북쪽에서 들어오면 집을 통과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남쪽에 문이 있어야 바로 들어와서 작업장인 마당에서 작업을 해서 널거나 또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북쪽에 문이 있으면 안 됐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북쪽으로도 문을 많이 내요. 건물을 북쪽으로 많이 붙여서 짓고요. 남쪽 공간을 정원으로 넓게 쓰려고. 왜냐면 남쪽에 문이 있으면 어쨌든 정원 공간의 일부분은 공적 공간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북쪽으로 문을 내면 남쪽은 다 정원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열리는 공간도 없고 남들이 쳐다보는 공간도 없고. 그런 약간 시대가 변하면서 옛날의 풍수하고도 조금 바뀌는 게 있어요. 옛날에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배산 임수가 중요한 게 북쪽 바람은 차가운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난방비가 많이 들어요. 북쪽을 안 막으면. 겨울에 난방비가 되게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금방 집이 식으니까.
그래서 북쪽에 산을 두거나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산을 두거나 산이 없으면 대나무를 심어서라도 그 바람을 막았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다 건물이 옛날처럼 숨쉬는 집들이 아니에요. 다 콘크리트를 짓거나 아니면 나무를 짓는다 하더라도 다 단열을 하죠. 물론 옛날처럼 덜 식으면 좋긴 해요. 하지만 옛날처럼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옛날하고 완벽하게 똑같게 풍수지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시대에 맞는 생리를 쫓아가셔야 돼요. 그렇지만 자연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라서 에너지 전략 차원이나 건강 차원에서도 거실 문 열면 바람 통하면 좋죠. 그래서 나무를 너무 정원에 너무 많이 심으시면 그닥 좋지는 않아요. 습해지기 때문에. 네. 아, 배롱나무를 집안에 심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낭설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전통 공간 가보셔도요, 배롱나무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많이 심진 않지만요, 재래 공간 앞이나 사당이나 이런 데는 다 심어져 있고요. 마당에 특히나 우리나라 정원이라고 하면요, 안채에는 정원이 없었어요. 앞마당은 작업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사랑채 쪽, 남자들이 쓰는 쪽 앞에는 가산도 하고 정원도 조그맣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대체로 배롱나무는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사당 앞쪽이나 제학 공간, 서원 있죠? 그런데 많이 심었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심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옛날 한시를 보더라도 잠이하라 그래서 시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만약에 집안에 심으면 안 되면 그런 시에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진 않았겠죠. 집안에 심으면 안 되는 나무들이 몇개 있었어요. 능수화 같은 경우도 사실은 되게 부잣집에 심었다고 하는데 심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바람이 난다고. 타고 올라가죠. 꽃이 타고 올라가면 그 꽃을 보기 위해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안에 사람도 이렇게 위로 올려다보면 눈이 맞는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옛날에 뭐 복숭아 같은 경우도 제사 지내는 분들은 집에 귀신이 못 들어온다 그래서 하진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복숭아 나무 집에서 심거든요. 개복숭아도. 대신 우물가에는 심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우물가는 깨끗해야 되죠. 우리 식수를 관리하는 데인데 그 열매 달리는 나무들이 우물가에 심어져 있으면 아무리 관리 잘해도 유실수 주변에는 벌레가 꼬이게 마련이죠. 그러면 위생적으로 아무리 식수가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물가에는 그런 거 심지 않았었어요. 몇 가지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대추나무가 대문 앞에 두 그루가 있으면 집이 좋대요. 집이 번창한다. 옛날에는 자손 번창의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대문 앞에 뭐 대추나무 두개 있으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살구나무는 남쪽에 안 심고 북쪽에 심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따져보면 어떨 때 보면은 나무 생리하고도 많이 관련이 되더라고요. 살구 같은 경우는 사실 아주 따뜻한 곳 이런 데보다는 조금 서늘한 기운을 좋아해요. 햇빛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는 남쪽보다는 북쪽이 나았었나 봐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가위로 오린 게 많기 때문에 좀 다음 분들을 위해서 정리 좀 해주시고요. 오늘 수업 듣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